기대 표현하는데요. 뭔 소리냐? 뭐할 거냐? 이런 거죠. 뭐할 거냐? 뭐할 거냐? 이렇게 뭐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뭐할 건데? 너무너무 하고 싶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일단 대화 파트 보면, 너 크리스마스에 뭐할 계획이니? 라고 계획 묻기죠. 그랬더니, 나는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엄청 기대된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너는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라고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Christmas? 그렇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Christmas? 가능하겠네요. 또. What do you plan to do this Christmas? 그렇죠. What do you plan to do?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do you plan to do this Christmas? 그 다음에 this Christmas 대신에 this나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전치사가 안 들어가는데, this 빼고 전치사를 넣는 다음에 크리스마스 날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겠다? 그렇죠. on Christmas겠죠. on Christmas. 캘린더 타임이니까. 그렇죠? 오케이. 또, 계획 묻기. 자, 두개 나와서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do you plan to do? 또, 너는 어떤 계획이라도 갖고 있니? 뭐 이런 것도 계획 묻기. 되겠고. 그렇죠. do you have any plans? This, 뭐, on Christma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What are you going to do on Christmas? Do you have any plan? This Christmas, on Christmas. What do you plan to do on Christmas?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할 계획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겠다? 뭐, 일단 파티를 하다. throw a party, 그렇지. 어려운 부사인데 throw a party, hold a party, have a party 이런 것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I am planning to have a party, throw a party, hold a party with my family.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것이 무척 기대된다. 여기서 그것은 뭐죠? 크리스마스. 여기서 크리스마스 기대된다는 볼수 있죠. 또. 그래서 the party with my family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is은 뭐 this Christmas라든지 the party with my family 이런 거겠죠. 자, 그럼 나는 그것이 무척 기대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겠다? 그렇죠. I am이 나왔어. I am. 여기 지금 선생님이 하나 가려놓고 해제를 안 해서 안 보이는데 I am 뭐야? 그렇죠. I am looking for the twist이죠. I am looking. looking이 지금 안 보이죠. I am looking forward to it. 됐습니까? looking forward to it. 여러분들, look forward to라는 중요한 수거. 뭐, 뭔가 선생님이 많이 설명했죠. look forward to에 대해서는. 그렇죠. look for to에 대해서 뭐 선생님이 뭐라고 뭐 썰을 풀던가요? 뒤에 등화가. 그렇죠. to가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자리에 뭐 해서 뭐 have a party를 놓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I am looking forward to having a party with my family. 그렇죠. ing 형태죠. 그러니까 원래는 to 뒤에 to가 오는 거 많이 맞죠. to도 투부정사라는 거. 근데 이거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는 거.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be going to, be planning to에 대한 얘기겠죠. be planning to는 뭐뭐 할 계획이다. 있습니까? 또는 뭐 이거 대신에 쓸수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뭐고 있고 be going to 동사원형도 있고 그 다음에 have a plan to 동사원형 이런 것도 있죠. have a plan, I have a plan to have a party 이런 것도 다겠죠. I have a plan to have a party. 뭐 문법적으로 잠깐 설명하면 여기에 plan은 명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to 부정사는 좀 플랜을 꾸며주는 무슨적 용법이다. 명사형 용법.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I have a plan to have a party. 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To have a party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기대하다, 고대하다라는 뜻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를 표현할 때 뭐가 있다? Look forward to가 있는데 주의할 사항은 얘가 전치사라는 거 누누이 얘기하죠. 뭐. 중학교 때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look forward to. 한참 영어 문법을 익힐 시기이기 때문에 look forward to는 어떤 것을 기대하다 라는 뜻이다. 그럼 look forward to는 선생님이 전번에 뭐 예전에 수업할 때 뭐 같은 표현 뭐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준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 look forward to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네. I can't wait. 그렇죠. 뭐가 있다? can't. 와, 기억나는 사람인데. can't wait to. 동사원형. 자, can't wait to do야. 이때 to는 to 부정사의 to이기 때문에 can't wait to do. 이것도 뭐뭐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이런 뜻입니다. can't wait to do.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not이 있죠. not. 그쵸? 그럼 not이 있기 때문에 빈도 부사 중에 not의 뜻을 갖고 있는 게 몇 개 있었어? 세 개. 오, 그렇죠. 뭐 세 개? 뭐 하여튼 가려서 좀 기억나는 대로 not 대신에 그러면 I can't wait도 있겠지만 I can 뭐 wait to do도 가능해. 여기다 빈도 부사 중에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녀석을 넣어서 I can never wait to. never까지는 안 가고요. never도 물론 부정적인 빈도 부사 중에 하나였지만 어? 그렇죠. I can hardly wait to do도 마찬가지 기대 표현이. I can hardly, I can seldom, I can rarely. 가장 대표적인 거 I can hardly wait to do도 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 그런 뜻입니다. I can hardly wait to do. 자, 이제 여러분들 슬슬 중3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들 많이 알아둬야 돼요. 하나 더 남았는데요. look forward to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can't wait to do, can hardly wait to do.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 게 형용사로서 열망하는, 갈망하는, 하고 싶어하는 뭐 이런 뜻의 형용사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eager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eager, 갈망하는 eager. 그럼 얘는 형용사니까 얘를 가지고 똑같이 뭐뭐 하기를 기대한다, 뭐 고대한다, 뭐 원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는 be eager to 두겠죠. I am eager to have a party. I am eager to have a party. I am eager to go there. I am eager to meet you. 됐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표현을 가지고서 뭐 만나고 싶어, 엄청 만남이 기대된다라는 표현.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I can't wait to meet you. 그 다음에 I am eager to meet you. 이런 표현들이 기대를 표현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표현, 의도 표현하기. 뭐 가장 기본적인 난 중국어 배울 계획이다. I am planning to learn Chinese. I am going to learn Chine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am planning to learn Chinese. I am going to 하고 갔죠. I am going to learn Chinese. I am planning to learn Chinese. I'm going to learn Chinese. 그 다음에 뭐 be planning to 했으니까 그건 등산을 할 예정이다 이런 표현인데 등산하다가 뭐냐? 등산하다. Climb the mountain, climb a mountain, climb mountains니까. He is going to climb the mountain. 안 되겠죠. He is going to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다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표현들이죠. Be planning to do, I am planning to learn Chinese, he is going to climb the mountain. 예, 이거, 요 두 가지 표현의 공통점은 계획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배울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꼭 계획을 한 의도만 있는 건 아니죠. 그쵸? 계획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할 거야. 언젠가는 그렇게 할 테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쵸? 계획되지 않은 것, 계획되지 않은 어떤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은 be going to 보다는 그렇죠. will 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I'll travel to Europe with my family 이런 표현도 뭐 계획은 되어 있지 않지만 뭐 할 테다. 언젠간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겠죠. I'll travel to Europe with my family. 오케이.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건데. I'll travel to Europe with my family. 맞습니까? 오케이.
요즘은 해외여행이, 그니까, 뭐야, 그, 옛날만큼, 뭐랄까, 뭐, 배낭여행, 특히. 배낭여행 하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젊을 때는, 대학생 때는 배낭여행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왜요? 아, 맞네요. 우리 때는 그랬는데, 그것도 했는데, 아, 꼰대.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뭐, 좋아요. 아, 요즘 뭐 테러도 많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좁은 이 좁은 동네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 한 번씩은 견문을 넓혀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나는 집에 머무를 생각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거 이 표현을 할 때 뭐뭐 할 생각이다 이런 표현은 일단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무엇을 생각해보다라는 표현 기본적으로 think of가 있어. think of나 think about 이런 수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보다 think of, think about 이것을 사용할 건데요. 무엇을 고려해보다 한번 생각해보다 할 때 think of, think abou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of나 about이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표현 합에 있어서 문법적 실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of나 about이 뭐니까? 전치사니까 그렇죠? 집에 머물다는 뭡니까? 집에 머물다 stay home이죠 그렇죠? 그러면 I am thinking of 아마 이렇게 할 거야 I am thinking of I am 뭐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I am thinking of stay home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 I'm thinking of, 그렇죠. staying home. 이런 식으로. 뭐뭐 할까? 뭐뭐 하는 것을 생각 중이야. I'm thinking of staying home today. 오늘 집에. 이건 뭐, 민규가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했던 생각이죠. I'm thinking of staying home today. 너 엄마하고, 야! 너는 10시에 부강이라며! 아니죠. 9시에 일어났을 리가 없죠. 자고 있었죠. 꿈속에서 이 생각했죠. I'm thinking of staying home today. 그쵸? 샜다 그랬나요? 예, 네, 아닙니까? 6시. 넌 맨날 6시 일어나더라. 네. 왜? 일어나야 집에 일어나십니까? 네.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일어나고. 자, 그래서 I am planning to do. So, I am planning to do. I am going to do. 그 다음에 뭐 will 뒤에 조동사니까 원형이 있고 I travel. 이런 표현도 있고 I'm thinking of ing. 이런 표현들도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의도 표현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기대 표현하기, 아까도 만나봤지만, 좀 새로운 것들이 있었죠. 나는 너와 만나는 것을 look forward to를 쓰면, I am looking forward to, 그렇죠. meeting you 하면 되겠죠.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그래서 뭐, 이거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to가, 전치사의 to가, 투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라는 거.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자, 그 다음에 can't wait 같은 경우에 can't wait 뒤에 to도만 올 수 있는 거 아니죠? wait 뒤에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뭐 I can't wait my 뭐 vacation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wait가 그렇죠? wait 아 참 wait는 참 자동사니까 너를 기다리다 wait for you입니다. wait for you. 그래서 wait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할 때보다 wait for 됐습니까? 그래서 I can't wait for my vacation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I can't wait for my vacation. I can't wait for my vacation.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can't wait 뒤에 어떤 동작, 동사가 오고 싶다 그러면 can't wait to doing이 아니죠. 이번엔 can't wait to do의 형태. 그래서 I can't wait 그럼 뭐 I can hardly wait 이런 것도 있습니다. I can hardly wait to hear from you. 자, 그리고 이제 이 대화 파트에서 기대 표현하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든지 뭐 학원에서 수업 받는데 제대로 안 듣는 학생들이 뭔 짓을 하느냐. I can't wait for my vacation을 뭐라고 오해한다. 그렇죠. 아니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안 기다릴래?
난 안 기다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됐습니까? 나는 그냥 안 할 거다, 뭐. 아, 안 할래야. 뭐 이런 식으로. can't, 여기 not이 있고, 막 뭐 기다리다니까. 난 못 기다리겠다. 난 안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을 엄청나게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못 기다리겠다는 얘기는, 아, 안 기다릴 거야. 이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막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빨리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I am looking forward to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t wait for. 자, wait for도 있고, wait to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wait for 뒤에는, 25조 그냥 명사,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을 때는 can't wait f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동사가 오고 싶다 그럼 can't wait to 동사 운영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팁스에서 뭐 얘기냐 뭐 be planning to 뒤에는 동사 운영이 오고 look forward to 뒤에는 좀 뭐 그 얘기입니다. look forward to의 to가 전치사의 to다 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이렇게 해서 의도와 기대 표현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다양한 표현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 대화 파트가 조금 어려운 게 많이 나오네요. 이제 중상으로 넘어가는 것답게. 그러니까. 자, 호의에 감사 표현하기, 감사에 답하기.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어요. Thank you. Thank you. 그렇죠. 됐습니까? 거기에 이제 확장하는 겁니다. Thank you, you're welcome 해서 이제 you're welcome 너무 Thank you, you're welcome. How are you? I'm fine. 그렇죠. 너무 식상하잖아요. 좀 다양한 표현들. 대화를 한번 보면 뭐 제가 방청소 도와드릴게요. 그렇죠? 여러분들 늘 집에서 하는 말이 그렇죠. 제가 방청소, 집 청소 도와드릴게요.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뭐 빨래 도와드릴게요. 늘 하잖아요. 그렇죠? 표현들 봐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 정말 친절하구나,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별 말씀을요, 모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호의를 베푸는 게 이 부분이죠. 제가 방 청소를 도와드릴게요 이런 거. 호의, 그랬더니 여기에 호의에 감사 표현하고 있죠. 정말 친절하군요. 그다음에 여기에 감사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 별 말씀을요. 이게 감사의 답하기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파트에서는 같은 표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됐습니까? 자, 일단 제가 방 청소 도와드릴게요. 이런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I will help you clean the room. 그렇죠? Help A to도 되고 help A to도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또 뭐가 가능할까? I will help you clean the room. 내가 해드릴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의문문으로 해도 되잖아. Yeah. 그렇죠. May I help you clean the room? May I 떴다. 그러면 두 개 더 넣어야지. Can I help you clean the room? 또, Could I help you clean the room? 그럼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잖아. Let me help you clean the room.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제가 해드릴게요. 라는 표현. 그중에 I'll help you clean the room. 방이 여러 개인 모양이네요. I will help you clean the room.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호의를 베푸는 표현이죠. May I help you clean the rooms? Let me help you clean the rooms. 아,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Do you mind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전에 앞에서 배웠죠. Do you mind if I help you clean the room? 됐습니까? 제가 도와드리면 싫으시겠어요? 당연히 no라고 대답하죠, 그때는. 됐습니까? No, I don't mind. 싫지 않아. 됐습니까? Do you mind에 대해서 대답 조심해야 되는 거 전에도 얘기했죠? 됐습니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 Okay, I will help you clean the rooms. May I? 뭐, let me help you 했어.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감사에 표현하는 거죠. 정말 친절하군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How nice of you. 그렇죠. 옆에 보고 있죠. How nice of you. 또, thank you very much. 이런 거 있잖아. Thank you very much. How nice of you. 됐습니다. How nice of you. Thank you. How nice of you. Thank you.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뭔가 이걸 보면 여러분들 머리에 불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됐습니까? How nice of you. How nice of you. 뒤에 생략된 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How nice of you. 뭐, thank you. 자, 어쨌든 여기에 thank you 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할 때, 별 말씀을요. 이런 표현 뭐가 가능할까?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그렇죠. You're welcome. 아무것도 아니에요. That's nothing. That's nothing.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No problem. No problem.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Don't mention it. 여기서 mention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처음 만나봤으니까 뭐 설명드리면 mention은 뭐 speak의 의미입니다. speak. 언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그 트위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mention 달기 뭐 SNS는 콩글리시인데 소셜 미디어 이런 거 많이 하는 친구들 있는데 뭐 mention이 뭐예요? 트위터에서 mention하면 어떻게 돼요? 글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원래 글이 있는데 거기다 내 mention 한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뭔가 덧붙이는 걸 mention 하는 거죠. 그렇죠? 트위터 합니까? 아니요. 애들이 하는 뭐 야동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이런 거 많이 봤나요? 왜? 맞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자, 그래서 don't mention이라는 뜻은 여기에 is, thank you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ank you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don't mention it. 그렇습니까? 오케이. 서재정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I will help you 하겠다 그랬죠? I will help you. 뭐 문법적으로는 뭐 더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 help a to clean도 되고 help you clean, help you to clean, help you clean도 되고요. How nice of you가 정말 친절하시군요. 여기에 느낌표도 있고 how로 시작됐죠. 그렇죠? 오케이. 일단 뒤에 생략된 말 생각하기 전에 이걸 평범한 문장을 하면 you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렇죠? 같은 표현 뭐가 있다? You are so nice, very nice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You are so nice. 정말 친절하시군요. 여기에서 뭐 때문에 깜짝 놀라서 그렇죠. 이제 감탄문 만드는 거죠. 그렇죠? 형성문에서는 주어 동사가 중요하니까 주어 동사를 먼저 쓰고요. 그다음 감탄문에서 깜짝 놀라는 이유가 중요하니까 깜짝 놀라는 이유를 먼저 쓰는데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뭐가 없으면 명사가 없으면 뭐로 시작하고 how로 시작하고 만약에 you are on 뭐 you are a nice boy 이랬다 만약에 그러면 what a nice boy you are 이런 거 배웠었죠 어디서 그렇죠? 그래서 how nice of you 그래서 얘를 원래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how nice of you 해도 되고 how nice you are 해도 됩니다 뭐 어차피 같은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of가 있으니까 how nice of you 뒤에 뭐가 생겨났을까 그렇죠 how nice of you to help me 그렇죠 이런 생각 됐죠 그렇죠? help me clean the room 됐습니까? 아닙니까? 뭐 그러면 어? helping이 생겼다 how nice of you helping me가 생겼다 how nice of you to help me 입니다 how nice of you to help me 정말 친절하군요 how nice 누구는 너는 뭐해서 to help me 해서 날 도와줘서 당신은 정말 친절하군요 How nice of you. How nice of you to help me. 그럼 여기에 이 of you를 보고 문법적으로 배운 저 옛날에 배웠던 거 있죠. 이 of you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 이거 뭐 다양한 이거 말고 그러면 저 문법적으로도 how nice of you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많아. 먼저 you are so nice to help me. 당신은 정말 친절하군요. 뭐 해서 to help me 해서 그 다음에 친절한 일이다 It is nice 누가 of you가 뭐 하는 것은 to help me It is nice of you to help me How nice of you to help me 됐습니까? It is nice of you to help me How nice of you to help me 모두 같은 표현들이고요 Don't mention it Thank you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Don't mention it.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핵심 포인트 How nice of you는 당신이 정말 친절하네요 라는 뜻의 무슨 문장이다? 감탄문이다. You are very nice. 이 뜻입니다. You are so nice. 상대방의 도움이나 favor 영어로 호의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도움 요청하는 거 옛날에 배운 적 있어. Can you do me a 그렇죠. favor 이런 거. 그거는 도움 요청하는 거지만. 오케이. 거기서 don't mention은 별 말씀을요 라는 뜻으로서 감사 인사를 할 때 쓰는 표현이다. 자, 그러면 호의에 대해서 감사 표현하기.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당신은 정말 친절하군요. 감탄문으로 표현한다면 How nice
그렇죠. How nice, how kind 이런 거 있죠. How kind of you to say so. How nice of you to say so. 그러니까 이게 감탄문이 아닌 거였으면 You are very nice to say so 하고 같은 거죠. It is very nice. It is very nice of you to say so.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은 문장 How nice of you to say so 하고 같은 문장은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얘를 형성문으로 바꿨을 때 너는 매우 친절하다. You are very nice. 뭐 해서? To say so 해서. 이게 이제 감탄문을 그냥 형성문으로 바꾼 같은 표현이죠. How nice of you to say so. You are very nice to say so. 그 다음에 얘를 의미상의 주어를 of you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그대로 쓰는 같은 표현은 very nice한 일이다. It is very nice. 누가? Of you가 뭐 하는 것은? To say so 하는 것은 전부 다 같은 표현이에요. It is very nice of you to say so. You are very nice to say so. How nice of you to say so.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s very kind of you. This is that's very kind of you. 그니까? 당신은 정말 친절하군요. That's very kind of you. 그니까? 그 다음 이제 감사의 표현하는 방법은 고마워하는 이유를 뒤에다가 붙여줬죠. 그쵸? 고마워하는 이유가 뭐다? 나한테 길을 알려줘서. 그니까? 나한테 길을 알려주다라는 표현 많이 쓰였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나한테 길을 알려준다? 가르쳐주는 거면 가르치다, teach. 그렇죠. teach 누구에게? teach A에게 B를 가르쳐 주는 거야. teach me the way 하면 영 어색하게 생각하겠죠. teach me the way 이러면 원어민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가이드도 가능합니다. guide me the way to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teach가 아니고요. can you tell can you me the way to the museum 중일 때 했는데 can you show 됐습니다. show me the way야. 나에게 길을 알려주다. show me the way. 그러면 뭐 나는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it's nice of you. it's nice of you. how nice it's nice of you 자리에 how nice of you도 당연히 됩니다. how nice of you. it's nice of you. 뭐 해서 to show me the way 해서 It's nice of you to show me the way. How nice of you to show me the way. 그래서 호의에 감사 표현하는 거 How nice of you to say so. You are very nice to say so. You are so nice to say so. It's very nice of you to say so. That's very nice of you. It's nice of you.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좀 다른 게 고맙다고 한 다음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제 고마워한다고 막 표현하면 에이 뭐 그럼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뭐 당연히 해드려야죠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책에 앞에도 나왔던 뭐 Don't mention it 뭐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Don't mention it 과 같은 표현 Don't say that. Don't say that 뒤에 생략된 말은 Don't say that you thank me 말이겠죠. Don't say that you thank me.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지 마세요. 될 거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You're welcome. 됐습니까? Don't mention it. Don't say that you're welcome. 아직 안 끝났죠. 그 다음에 도움이 돼서 제가 기뻐요. It's my pleasure to help you. 그렇죠. It's my pleasure to help you. My pleasure. It's my pleasure. It was my pleasure.
그 다음에 별거 아니에요. No problem. Not at all. It's nothing. That's nothing. No problem. Not at all. It's nothing.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보면 Don't mention it. Don't say that. 같은 표현이죠.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re welcome.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pleasure. 됐습니까? No problem. Not at all. Not at all은 많이 나왔었는데 전혀 고마워할 일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Not at all. 전혀 고마워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no problem 하고 통하는 표현이 뭐 It's nothing. That's nothing.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How nice of you 같은 경우에 감탄문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낸 형용사라고 또 이제 나오고 있어. Nice, kind, smart, wise, stupid, polite, rude. 단어 한번 해볼까? 뭐 wise까지는 아니죠. wise가 뭐예요? wise, 현명한. 왜죠? 현명한이죠. stupid, 멍청한, polite, 홍손한, rude, 무례한. 그렇습니까? impolite죠, rude가. polite, impolite, im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애들도 있죠. polite, impolite. impolite 하고는 rude 하고 같은 말. 그러니까, 자, 이런,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뭐냐. you are nice, you are kind, you are smart, you are wise, you are stupid, you are polite, you are rude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뭘 쓴다? over를 쓰고, 그게 아니라면 for를 쓴다. 이상의 주어에 비치게 돼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표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뭘 배웠느냐 한번 여러분도 금방 까먹었으니까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뭐 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오 그게 너무 기대된다 이런 거 했었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유 도와줄게. 아우 고마워. 아우 뭔 그런 말을 당연히 해줘야지. 이런 거 배웠어요. 왜 조용히 또 신났어. 나 새로운 거 막 아침부터 배우니까 기분 좋죠? 그럼 기분 나쁩니까? 아 피곤하다. 6시부터 일어나니까 피곤하지 마시다. 늦잠 좀 자. 평상시에 늦잠 잘 많이 자나 학생이 어떻게 생각해요? 와우. 왜 그랬어요? 기침하느라고 붕 못 잤군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뭐, 클린업이 뭘 것 같아? 클린업. 치우다. 그렇죠. 완전하게 치우는 거죠. 클린업. 깨끗하게 치우는 거. 클린만 해도 치우던데. 업 붙이면 완전하게 있죠. 업이 뭐 캐치업 완전히 따라잡다. clean up 완전히 치우다. 오케이. 그다음 I want people to enjoy nice and clean parks. 클린이 두 번 나오네. 그렇죠. 첫 번째 clean up the city 할 때 clean은 동사고요. 뒤에 나오는 nice and clean 할 때 clean은 파크를 꾸며주는 형용사겠죠. 그렇죠. 앞에 clean은 청소하다고 뒤에 clean은 오케이. Okay, 그래서 난 청소하고 싶다라는 표현은 많죠? 그 중에 뭐가 가능할까? I want to clean 또? I'd like. 그렇죠. I'd like 가능하겠죠. 본문에는 I'd like to. I'd like to clean up the city parks. 그렇죠. I want to. 그 다음에 뭐, 민규가 I want to clean up the city parks.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I'd like to clean up the city parks. 그 다음에 I want people to enjoy nice and clean parks 라는 표현인데요. 일단 문법적으로 먼저 보면 뭐가 보이냐면 want a to do 가 보이죠. 그렇죠. wan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라는 대표적인 가장 기본 형태의 오형식 문장이죠. want a to do. I want people to enjoy nice and clean parks. I want people. 나는 사람들을 원하죠. 난 사람들을 원해. 사람들을 데리고 와. 이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떤 거 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I want people to enjoy. 사람들이 enjoy 하기를 원해. Nice and clean parks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clean up the city park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would you like to? What would you like to? Clean.
왜 트윅이야 갑자기? What would you like to do? 그렇습니까? 뭐하고 싶니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고 물을 수 있다? What would you like to do? I'd like to clean up the city parks. 그러면 그 다음에 why do you want to clean up the city parks죠? 그렇죠? 왜 청소하고 싶니? Why do you want to clean up the city parks? 그랬더니 because I want people to enjoy nice and clean parks. 그렇습니까? Want a to do. 다시 기억나시죠? 그렇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I'd like to 뭐 in hospital 이러고 있네요. In a hospital이 아니고 왜 in 여기에 o나 더가 왜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I want to cheer them up 하고 있네요. I want to cheer them up. 저 cheer up 보이죠, 그렇죠? Cheer up them도 되죠, 그렇죠? 아 이제 이것도 이제 슬슬 사기를 안 당하네. 사기 안 당하게 재미가 없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뭐 아픈 아이들을 방문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 Visit sick children 하면 되겠죠. I'd like to visit sick children. I'd like to visit sick children in hospital. I'd like to visit sick children in hospital. I want to cheer them up. 자, 그럼 아까 했던 질문. 왜 hospital은 분명히 명사인데 왜 어나 더가 안 들어가죠? children이 지금 병원에 놀러 갔어요. 다른 볼일 갔어요. 아파서 입원한 거예요. 그렇죠. hospital이 hospital의 용도대로 쓰이고 있죠. 여러분들 학교에 공부하러 가면 go to a school이야, go to the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그런 거 안 넣는 거죠. 됐습니까? I like to visit sick children in the hospital. I want to cheer them up. Cheer up 뭐 하다? 격려하다, 응원하다, 힘내는 건 아니죠. 다릅니다. 힘내게 해주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동사구 또는 이어 동사니까 이렇게 목적어를 대명사인 경우에는 다리 사이에 낀다 놔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before you begin에 보니까 뭐 하고 싶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네요. I'd like 계속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세 번째 여기서 I'd like to give out food at a food bank. I want to help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요. 푸드 뱅크가 뭐예요? 그거 막 그렇죠. 차에 막 들어가는 푸드 트럭 음식점 레스토랑? 자, 이게 뭐 상업적 목적의 그 어떤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시설이죠. 푸드뱅크. 그렇습니까? 뭔가 그 잘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거. 그렇죠. 그런 게 푸드뱅크겠죠. give out이 뭐겠어요? give out. 그렇죠. 이렇게 주는 거죠. give out. 내주는 거죠. give out. 그러니까 나는 푸드뱅크에 음식을 기부하고 싶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I'd like to give out food at a food bank.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왜 그러냐? 집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럼 난 돕고 싶어요. I want to help. 누구를? Homeless people. 좋네. Homeless people. 그럼 오단 또 뭐? People without homes. 그렇죠. People without homes. 이것도 가능하죠. 본문에는 people without hom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 여러분들 이제 homeless people까지도 할 수 있네요. I want help homeless people. 자, 근데 homeless people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The old가 무슨 뜻이었더라? 늙은 사람들. 그렇죠. 이거 뭐라면서 내가 가르쳤어?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그랬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homeless people은 뭐로 바꿔서 되겠다? homeless가 형용사니까 더 homeless 같죠. 맞습니까? 집 없는 사람인데 I want to help the homeless 이래도 됩니다. 맞습니까? I want to help the homeless. I want to 그러니까 homeless people의 지금 영영풀이가 people without homes. 아, home이라고 먼저 왔네? homes입니다. people without homes. 가정이 없는 사람들. I'd like to give up food at a food bank. I want to help people without homes. The homeless.
거니까. 그럼 get ready 준비하기 파트. 우리가 뭐 배웠었냐면 계획 묻고 답하고 기대 표현하기 고맙다 알고 될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꾸 되새겨 줘야죠. 됐습니다. Don't mention i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더라? No problem. You're welcome. You're welcome. Not at all. What? Your pleasure. Your pleasure. My pleasure. That's my pleasure.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걸과 보이가 대화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뭐 할 계획인지 묻고 있었더니 뭐 할 계획이래요? 봉사할 계획. 그렇죠, 봉사할 계획. 자원봉사할 계획이래서 어디에서? 복지센터. 그렇죠, 케어센터에서. 그러니까 케어센터는 케어가 뭐 해주는 거예요, 케어? 돌봐주는 거. 그렇죠, 돌봐주는 거죠, 케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근데 케어센터는 케어센터인데 어떤 케어센터? 노인들을 위한 케어센터에서 volunteer 할 계획 중이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거리 묻습니다. This weekend에 뭐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at, well, this weekend?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좀 이따가 또 배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랬더니 나는 volunteer, 난 자원봉사할 계획이다. I'm planning to volunteer. 어디에서? Care center. 그렇죠, for the elderly. I'm planning to volunteer at a care center for the elderly. 오케이, 재영. 이거야. For the elderly. 자, 더 플러스 형용사 안 그래도 나왔네요. 됐습니까? elderly의 뜻은 어떤 씨입니다. 어떤 나이가 많은. 됐습니까? 손 위의. 됐습니까? elderly. 저. 됐습니까? 여러분들에 비해서 elderly죠. 노인은 아니지만. 됐습니까? 더 플러스 elderly people 됐습니까? 왜 그렇게 웃고 있습니까? 자, volunteer. volunteer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설명할까요? volunteer 지금은 여기서는 무슨 품사로 쓰였습니까? 그래서 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volunteer는 희한한 단어입니다. 동사로서 뭐 자원봉사하다. 명사로서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도 되고 자원봉사자도 되고 자원봉사하다도 되고 지 혼자 다 합니다. 됐습니까? 니 혼자 다 해머라. 됐습니까? volunteer. 됐습니까? 자원봉사하다, 자원봉사, 자원봉사하는 사람. 자, 됩니다. 오케이, 읽고 지나갔습니다. This weekend에 뭐 할 계획이야?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랬더니 나는 저 노인들을 위한 케어센터에서 자원봉사할 계획이다. Volunteer at a care center for the elderly.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대화는 뭐 너 처음 온 거냐라고 묻는 거 있네요. 그렇죠? 처음 온 거냐? 그랬더니 처음 온 거 맞고 처음 방문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엄청 방문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고 하면 될까? Is it your first visit? Is it your first visit? 요새 한참 학교에서 이거 하고 있나봐요? 한참 요거 배우고, 딱 요거 배우는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쌩쌩하게 잘 나오네. Is it your first visit?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쌩쌩하게 잘 나오는데, Is it your first vis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처음 온 거 맞아요. Yes, it is. 그 다음에 엄청 방문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Looking forward to it. 됐습니까? 요거 좀 이따가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가지고 또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감사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네요. 감사하는 표현. 그래서 여기 seat가 뭐죠? seat 자리, 좌석. seat의 다양한 의미 두 가지 정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seat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자리를 양보해 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자리 양보해 줘서 뭐라 그래요? thank you for your seat. 오늘 별 말씀을요. Don't mention it. 여기다가 don't mention it 대신 쓸 수 있는 거 한번 좀 살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처음 대답은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그렇죠. What do you plan? plan은 동사로 쓴 거죠. 무엇을 want? 너는 계획하니? Do you plan? 하는 것을 to do. What do you plan to do? 그렇죠.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또. What do you want to do this weekend? What would you like to do this weekend? 좋네요. 또.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아우, 그렇죠. 바라는 거 얘기하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너는 어떤 계획이 있니? 이번 주말을 위한. 이런 거 있겠죠?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이런 거 좋아하겠죠.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주말을 위한 계획 있습니까? But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 do you plan to do? 레어 템을 항상 보는 것 같아요. 레어 템. 그러니까, what do you plan to do?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그러니까, I am planning to volunteer. 자, 지금 자원봉사 계획을 세운 거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그럴까 말까 생각 고민하는 거야. 뭐야? 계획 세웠어. 그렇죠. 계획 세운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계획 세운 거면 사실은 well planned future 같은 경우에 무슨 시제로 현재 그거는 fixed timetable 기차 시간표 정도 그렇죠 무슨 시제로 well planned future 같은 경우에 무슨 시제로도 미래 표현이 가능하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현재 시제는 fixed timetable Well planned future. 모든 계획이 다 끝난 미래는 무슨 현재 시제 말고 비슷한 거? 예? 과거 시제로 미래는 아직 진행형. 그렇죠. 진행형으로 된 진행형.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로 된다? I am volunteering. 된단 말이죠. I'm volunteering. 됐습니다. At a care center for the elderly. 됐습니다. 계획 말하기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어템 고르시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나에게 계획이 있다. I have a plan. I have a plan은 plan인데 뭐 할? To volunteer. 이렇게 되겠죠. I have a plan to volunteer in the care center. 대아파트에서는 비슷한 표현 뭐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Is it your first visit? 처음 오신 거예요. 그렇죠? 첫 방문이 뭐다? The first visit. 여기서 visit은 명사죠. 어? Yes, it is my first visit. I'm looking forward to it. 자, it부터 먼저 할까요? It은 뭐 대신 왔어요? Volunteering. Care. 자, 이게 다 이어진 겁니까? 아니요. 여기 1번은 여기서 끝났는데요. 왜요? 모르죠. First visit. 자,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My first visit 대시 왔죠. I'm looking forward to my first visit. 됐습니까? 이거는 보니까 이런 그 대화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냐면 에어포트에서 출입국 심사하는 그런 대화 같지 않나요? 대화 이어지는 걸? 한번 이어지는 건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출입국 심사 같아. 이렇게 여권 주세요. 여권 주잖아. 여권 주고 이렇게 서 있으면 묻잖아요. Is this your first visit? 처음 오신 겁니까? Yes, it is. I'm looking forward to it. 됐습니까? 뭐 그런 대화일 것 같아요. 뭐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is은 뭐 대신 왔다. 여기에서 만약 끊어진 거라 그러면 my first visit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I'm looking forward to it 대신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I can. Yeah. 자, 이리 와, 그걸 딱 봐봐. 자, can't wait까지 좋았어, can't wait. 내가 아까는 can't wait를 가지고 기대를 표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만약에 어떤 동사를 넣고 싶다 그러면 can't wait to do라고 했지. can't wait to do. 어떤 명사를 넣고 싶다면 뭐였어? can't wait for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I can't wait for it. 해야 되겠죠. 그러면 to를 쓰고 싶다. 그러면 to 뒤에 동사가 와야 되니까 I can't wait to visit it. 됐습니까? I can hardly wait to visit it. 됐습니까? 기대 표현하기 조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여기 책에는 안 나왔지만 열망하는, 갈망하는 이라는 형사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러면 be eager to do, be eager for 명사
됐습니까? 그래서 I am eager for it 이런 겁니다. I am eager for it. 됐습니까? 기대 표현 be eager for 명사 be eager to do can't wait to do can't wait for 명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ank you for your seat 자리를 양보해줬기 때문에 좌석 고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you're welcome not at all not at all wow 이거 뭔데? 아 역시 말을 안 하고 이러면 된다 어 또 My pleasure. No problem. No problem. 음악 좀 받아야겠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seat로 돌아가서 seat 명사로서는 좌석 자리죠. 근데 얘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는 앉다. 이거는 seat은 뭐하지? seat은 실제. seat이 앉다죠. 3단면 이제 seat, set, set이고요. SAT죠, SET 아니고. 좌석을. SET의 동사에서 뜻은 앉히다죠. 그러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건 SEAT야, SIT야? SIT.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게 무엇 무엇을 앉다? 무엇 무엇을 앉히다? 어느 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SEAT seat가 뭐다? 타동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뭔 설명하고 싶은 거냐? Sit here. 명령문이죠. Sit here가 뭔 뜻이에요? 여기 앉아라. 여기 앉으세요. 같은 표현을 sit을 쓰면 여기다 뭘 하나 넣고 here 하면 되겠죠?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You. 그쵸. Sit yourself here. 네 자신을 여기에 앉히세요. 여기 앉으란 얘기인 거죠, 결국. 됐습니까? Sit here, sit yourself here.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sit과 sit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렸고요. 됐습니까? Thank you for the seat. Don't mention it. You're welcome. Not at all. That's nothing. My pleasure. You're welcome. 아, 그 다음 listening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더 계획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릅니다. 예, 먼저 1번 쭉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help out이란 말이 나오는데 help out at our animal care center this Saturday. I'm looking forward to it. 예, 그래서 나는 help out의 뜻은 뭐 도와주러 가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난 도와주러 갈 계획이다. I am going to help out. I am planning to help라는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be planning to do 하면 되겠죠. I am planning to help out at the animal care center this Saturday.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where, 어디에서 volunteer 할 계획입니까? care center. 됐습니까? When. 언제? 토요일 날 동물 보호 어떤 시설에서 help out. help out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은 help out at까지 가야 되겠네. help out at 아 help out까지 가야 되는데 help out 대신 쓸 수 있는 V를 시작하는 그렇죠. volunteer의 의미인 거죠. 맞습니다. I'm planning to volunteer at the animal care center this Saturday. I'm looking forward to it. 오케이. 그러면 looking forward to it 할 때 it은 영어로도 아주 어렵겠고 아 영어로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I'm looking forward to it 할 때 it은 뭐 대신 왔어요? visiting 굳이 없는 거 데리고 올 필요 없고 helping out at the animal care center this Saturday 대신 왔죠. I'm looking forward to helping out at the animal care center this Saturday 대신 왔죠. 여러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다 하세요. 네. I am looking forward to it. 뭐. I can hardly wait to visit. visit 끝까지 오늘 가요. I can hardly wait to help out. 됐습니까? 또 I can't wait for it도 가능하죠. 네. 또 I am going to 계획이지 기대입니까? 그렇죠. I am eager for it. I am eager for it.
I'm really eager for it. 까불딱거리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식을 배달할 계획이네요. 음식을 배달할 계획이다. 어디로? To the elderly에게. 됐습니까? I'm looking forward to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음식 배달할 계획이다.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I'm planning to deliver. 그렇죠. 진행 효과서라고. I am planning to deliver food to the elderly. I'm looking forward to it. 그러니까 deliver가 배달하답니다. 그러면 여기다 Y를 붙여서 delivery인 걸까? 배달이죠, 배달. delivery, 배달. 됐습니다. 뭐, 출산이란 뜻도 있습니다. 애 낳는 거, delivery. 왜 이게 배달도 되고 출산도 되느냐? 옛날 이제 서양 사람들은 애기가 어떻게 생긴다고 생각했습니까? 새가 물어도. 그렇죠. 황새가 deliver 해준다고 생각했죠. 됐습니까? 뻥을 쳤죠, 애들한테. 애들이, 엄마, 엄마, 애가 어떻게 생겨? 막 물어보면 좀 대답하기 곤란하잖아,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다리 밑에서부터 죽어왔다. 우리는 뭐. 됐습니까? 우리는 그럼 picking up이라고 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deliver. 대단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이것도 이제 volunteer 활동의 한 종류죠. 그쵸? 독거 노인들에게 음식 갖다 드리는 뭐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음식 배달할 계획이다. I am planning to deliver food. 누구에게? To the elderly. The elderly 바꿔서 쓸 수 있는 표현은? people 됐습니까? I'm looking forward to it. it은 뭐 대신 왔다? delivering. 그래서 I am looking forward to delivering. ing 붙여야죠. I'm looking forward to delivering food to the elderly. 됐습니다. 별걸 다 학습을 해야 돼. 됐습니까? 학교에서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막 억지로 야 너 시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너. 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 나 사람들이 할 거 있는 거 도와드리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아니죠? 어, 맞나요? 맞아요. 와우. 나 계속해서 세 번째 대화는 뭐야? I'm planning to read books to the kids in the children's library.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들, 근데 여기 그들을 뭐, 보고 싶다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see가 아니고 seeing 왔으니까, 나는 그들을 보고 싶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m 하면 되겠죠. I'm looking forward. 만약에 여기에 see them이 왔으면, seeing them이 아니고 see them이 왔으면, 그렇죠. I can't wait to see them. You know. I can't wait to see them. 또 하나 더 있잖아. I'm 그렇지. Eager. I'm eager to see them. 됐습니까? I can't wait to see them. I am eager to see them.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m.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하고 있는 저 봉사활동은 뭐예요? Read books to the kids in the children's library. 어린이 도서관에 있는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뭘 해보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do? 1번 Animal Care Center. 오, 이거 푸우 그냥 던져주고 오면 되니까. 오토바이. 오토바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 어떻게 타겠냐? 뭐? 뭐? 아, 미안. 그렇죠, 그것만 보고 있어. 또 세 가지 중에 뭐 해보고 싶어? 노 오피니언이야? 의견이 없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Listen and speak. 듣고 말하기. I'm looking forward to this Saturday. 또 I'm looking forward to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이 엄청나게 기대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I'm looking forward to this Saturday. 그러니까 그랬더니 Why?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자, 이 표현 나왔네요. 그렇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로 뭘 물을 수도 있죠. 그랬더니 Yes 이러면서
Yes, 이면서 뭐예요? I am planning to volunteer at a party for the elderly 하고 있네요. Yes, I am planning to volunteer. I'm planning to help out at a party for the elderly.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Oh, I saw you putting posters in town. How nice of you. Yeah. How nice of you 하고 마침표 말고 느낌표 해야 되겠죠. 그렇죠? I'm looking forward to this Saturday. Why?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Yes, I am planning to volunteer at a party for the elderly. Oh, I saw you putting posters in town. How nice of you. 자, 일단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이가 일단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This Saturday가 엄청 기대된대죠. I'm looking for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 엄청 기대돼. 그랬더니 거리 Why are you looking forward to this Saturday? 라고 묻고 있죠. Why are you looking forward to it? 왜 기대하는데? 하고 나서 뭐 묻기? So,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있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aturday?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Do you have any special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니? 그랬더니 계획이 뭐래요? 뭐 할 계획이다. I am planning to volunteer. 어디에서? At a party for the elderly.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자원봉사할 계획이에요? 파티. 그렇죠. 파티죠. 파티에서 봉사 활동한다고? 무슨 파티길래? 그래서 하라면 할머니들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막 수술고 막 이러고 이러고 됐습니까? 자 콜라 한잔 하라고 김영감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여기 자원봉사 콜라 가져와 막 이러면서 콜라 막 들고 가는 거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해보고 싶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 saw you putting posters in town. 자 거리 본 건 뭐예요? 보이가 뭐란 건 본 거예요? 아닌데요. 여기 지금 여기 하고 있네요. 발런티어 하는 거 봤습니까? 아직 계획인데 이건. 저 미래를 가서 봤어요. 하는 거 봤어. 콜라 배달하는 거 봤어. 아니면 거리 본 건 걸은 보이가 뭐 하는 걸 본 거예요? 포스터 붙이는 거 본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붙였어요? 그래서 시내에서 이 말이죠. 아, 시내에서 네가 포스터 붙이고 그 포스터는 뭐에 대한 포스터야? 그래도 파티에 대한 포스터였죠. 파티 그 포스터에 뭐라고 써있겠어? 노인을 위한 콜라텍 개장, 콜라 무한 리필 1인당 만원 정문 앞에서 홍길동을 찾으세요. 그래서 됐습니까? 그런 포스터겠죠. 됐습니까? 무겁죠. 야 만원씩 드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했어. 됐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콜라 마셔봤자 얼마나 마시겠어 막 이러면서 했더니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콜라 엄청 마셔 막 와! 망했어. 초딩 같네요 그렇죠. I saw you putting posters in town. How nice of you. 그래서 보이는 벌써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 보이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한 거고 하나는 앞으로 할 겁니다. 이미 한 건 어떤 일에서 put posters in town. 됐습니다. 파티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셔서 재밌게 노세요. 뭐 이런 포스터를 시내에 붙이는 자원봉사 벌써 했고, 그 다음에 언제 this Saturday에는 어떤 자원봉사 할 거다. Party for the elderly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수발 들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I'm looking forward to this Saturday.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 can hardly. I'm eager for this Saturday. I'm eager for this Saturday. I can't wait for this Saturday. 알죠? 하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계획 묶기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다음 자원봉사 계획이다. I'm planning to volunteer. 어디에서 하려니까 좀 S겠죠. Party for the elderly.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왔어요. I saw you putting posters in town. 이과의 주요 문법과도 관계가 있죠. 그럼 얘는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아이고, 잘하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된 기분이요. 그래서 딱 물었는데, 그, 와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내보고 이렇게 하는 기분이 현재 분사죠. 딱, 많은 학생들이 이걸 동명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왜? 나는 네가 포스터를 시내에서 붙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고, 붙이다가 붙이는 것 됐으니까, 이거 동명사다. 라고 헛소리 하는 애들 있다고 얘기했죠. 그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죠. 이 푸팅 대신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푸스의 또 다른 형태가 하나 더 있죠. 모두 가능하다. 뭐라고? To put. 그렇죠. 딱만 맞아야 되겠죠. 뭐가 가능하다? 푸시 가능하죠. 진짜 많이 얘기했죠, 이거. 그니까, 여기에 푸시나 푸팅이 들어갈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So.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 so라는 무슨 동사가 사용됐기 때문이고, 지각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 you가 put을 합니까? you가 put을 당합니까? Yeah. 그렇죠. 얘가 이걸 하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만약에 나는 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으로 이렇게 옮겨졌어. 됐습니까? 그럼 난 네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걸 봤었다 이런 얘기할 때는 I saw you 뒤에 take가 형태 변화해서 들어갈 건데 뭐 그 다음에 to the hospital 이런 말이 뒤에 쭉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럼 난 네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걸 봤어 할 때는 I saw you take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돼? Taken. 그렇죠. I saw you taken to the hospital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you가 take, 얘가 이걸 하는 겁니까? 얘가 이걸 당하는 겁니까? 수동.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와야 된다는 건 수학 공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동사 원형이나 또는 현재 분사가 올 조건은 얘가 이걸 하는 능동의 관계일 때만. 됐습니까? 이거야 주요 문법. 얘는 현재 분사다. 그럼 현재 분사란 얘기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식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you는 you인데 뭐하고 있는 you, putting posters in town 하고 있는 you를 봤다. 됐습니까? 시내에서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그러니까 CA doing이라고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CA doing은 물론 해석을 난 네가 시내에서 포스터 붙이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늘 우리끼리 약속한다 그랬어. 얘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Putting posters in town, 시내에서 포스터 붙이고 있는 너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걸 나 알고 있어? 나는 현재 분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라는 우리끼리의 약속이야. 우리 학원생들끼리의. 알겠습니까? 얘는 동영상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뭡니까? 얘가 어떤 시를 시작하고 있는데 길어서 뒤로 갔잖아. 그렇죠. 쟤 나오려고 한다. 그렇죠. Who? Who are? Is. Who is? 아니, who was. Who were 가 되겠죠. Who were. 그렇죠. Who were? I saw you. Who were putting posters in t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 were? 왜 who were가 왜 상대됐다? 이 wh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이 wh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뭐다? 관계 대명사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격이야 얘는? 주격. 그렇죠. 주격인데 원래 생각 못하는데 뒤에 비동사가 오면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죠. 됐습니까? I saw you that were putting posters in town. 됐습니까? 자, 이게 좀 이따 나올 문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미리 뭐 거의 다 설명합니다. 그렇죠. 좀 이따 설명할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처럼 얘 뒤에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 뒤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죠. 그렇죠. 한 집단이 더 있죠. 그렇죠. 그 녀석들의 이름은 뭐예요? 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 to do가 아니고 do로 해야 되는
집단이 하나 더 있는데 걔가 바로 누구? 사역동사죠. 그렇죠? 걔들이 누구였어? Make, have, that. 그 다음에 have이 절반만 된 help, 중사역동사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좀 공통점이 뭐냐? 여기에 뭐가 올 수 있다?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엄마는 시켰다, mommy made 했다. 그렇죠? 누구에게 made 시켰냐면 me에게 뭐 하라고, go to 학원. 그렇죠? 민규 얘기죠. 됐습니까? 막 자고 있는데 야! 이러면서 뭐 타고 왔어? 네? 뭐 타고 왔어? 아빠 막 욕했겠네. Hey, my mom made me go to 학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는 지금 무슨 동사기 때문에? 사역동사기 때문에 여기에 얘가 이걸 합니까? 얘가 이걸 당합니까?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가야죠.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PP형이 아닌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오는데 얘는 그러면 지각동사처럼 going이라는 현재 분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얘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지각동사는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누가 뭐뭐한 보았다. to 없는 동사 원형 되고 뭐를 하고 있는 누구를 봤다. doing 형태, do와 doing의 형태로 되죠. 근데 사역동사는 얘가 이걸 할 때 I am 형태 현재 분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미 하고 있는데 시킬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하고 있는 나를 시켰다가 아니죠. 내가 고토하고 하는 것을 시켰다. 그렇습니까? 지금 방금 뭐 하는 거냐?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를 비교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I saw you putting posters in town. How nice of you. 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focus in. 오케이. I saw Kate. I saw Lisa. I heard Amy.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그래먼 거 보이시죠? 문법인 거. 그렇죠? 그래서 난 배드민턴 치고 있는 케이트를 봤어. I saw Kate playing badminton. 턴도 되고 모두 된다. 내가 이걸 하니까. 그렇죠. play. to play는 안 되는 거 아시죠? play badminton. 네. 근데 이 플레이 배드민턴하고 플레잉 배드민턴의 느낌의 차이는 뭐냐? 플레잉 배드민턴을 쓰면 이 동작을 하고 있는 중에 내가 봤다. 이거 하고 막 그러니까 케이트가 배드민턴 치다가 쉬는 걸 봤다까지 포함하려면 얘가 돼야 되고요. 막 한참 치고 있는데 봤다는 건 이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I saw Lisa walk her dog. walk her dog이 뭐야? walk her dog. 그녀의 개를 산책시키다. 그렇죠. 산책시키고 있는 리사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UP학원 학생들은 얘가 현재 분사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I heard Amy. Amy는 Amy인데 공원에서 노래하고 있는 Amy 소리 들었다. I heard Amy singing in the park. 그렇죠. singing in the park. singing at the park. I heard Amy singing in the park. singing at the park. 그러니까 여기 세 문자의 공통점은 전부 내가 합니다. 내가 하는 건 내가 보거나 듣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 당하는 걸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이 하는 걸 보는 거야? 그렇죠? 케이트가 배드민턴 치고 리사가 산책 시키고 에이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학 공식처럼 익히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ing나 동사 원형이 올 조건은 내가 이걸 해야 돼. 능동의 관계일 때. 그러니까 뭘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리사가 조폭 일진들한테 맞고 있는 걸 봤다. 그리고 봤다. I saw Lisa hit by 일진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hit은 몇 번째 hit이다? 세 번째. 그렇죠. 됐습니까? 요즘도 학교에 일진 있습니까? 제가 학교에 미국에서 애들 있어? 혹시 니네 학교 일진 중에 내가 아는 애 없어? 없죠? 응? 모릅니까? 니네 학교 일진들은 어때?
네가 일진이잖아. Yeah! 이러면서. 오케이. 요즘 또 있나? 너 학교에서 되게. 많고 우리 학교 되게 동. 우리 자기 학교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일진 많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리스는 액트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전체 분위기를 좀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뭐 빈칸을 넣든 동 말든 동 해야 되겠죠. 오케이. 일단 뭐, 거래 이름이 먼저 나오네요. 그쵸? 거래 이름. 얘 이름 제니야. 그래서 보이의 이름 아직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니야. I saw you working. 무료급식 처럼에서. 그랬더니, there was just part of 우리 봉사 클럽 활동. 누가? 그것은, 그니까, 그것이란 말은 뭐 대신 왔는지 좀 이따 얘기해주면 되겠죠. 뭐, 일부분이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클럽 봉사 활동에 just part of 였어. 그니까, 한 부분이 뿐이야. 그니까, 지금 무료 급식 클럽에서 일하는 거 말고, 딴 것도 얘네 봉사 클럽에서 뭐 한단 말이죠. 그쵸. 이런 클럽 뭐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그쵸? 어떤 클럽이 있어? What is your club activity? What is your club activity? 배드민턴. 뭐였더라? 잘 안 합니까? Okay, what about you? 아, 벽에 머리 박고 있기. 그 다음. 네모로. 어? 네모로지. 오케이. 아까. 클럽, 뭐, 또 뭐, 획기적인 거 없어? 뭐, 스카이다이빙 뭐 이런 거 없어? 네. 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우리 봉사 클럽 활동이야. 너 전번에 뭐야, 그 뭐, 뭐. 기계? 종이가, 종이로 기계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거 뭐였어? 아, 카운트 할 때, 그 뭐지? 쓸데없었는데. 아, 저거 들은 거. 뭐, 코딩 이런 거 없어? 코딩도 요새 많이 하는 드론 있어요. 아, 드론 있습니까? 드론 막 들고 옵니까? 아니. 그러면 드론을 뭐, 뭐 이렇게 화면으로 봅니까? 아니요, 드론 날리는데. 아, 드론 막 날린다. 그러다가 막 지들끼리 막 부딪혀갖고 막 싸우고 멱살 잡고 니 때문이니 막 이런 거 같지. 운동장에서 막 부르고 있고 막. 와, 재밌겠다. 오케이. 와, 요즘은 뭐 우리 때랑 다르게. 아, 또 꼰대 얘기하는 거. 우리는 뭐 앉아가지고 뭐 만화나 보거나 뭐. 이런 거. 니도 있잖아, 만화 동아리. 없어요? 그래서 엄청 조용하게 말 한마디로 꺼내면 조용히 해! 어, 만화 동아리에서? 웃으면, 야! 이러면서, 너 왜 웃어? 아이고. 이건 뭘, 꿈을 봐야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부분일 뿐이야. 뿐이었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you, me, helping hands. 그렇죠? 나도 같이 해도 돼? 네가 하는 거는, helping hands. 이게 뭐겠어요? 도움의 손길이죠, 도움의 손길. 뭐에, 왜, 여기 왜 H도 대문자고, 핸드 할 때 H도 왜 대문자야? 영화 이름. 그렇죠. 누구의 이름이야, 저게? 사람. 사람 이름을 해피 핸즈라고 이름 짓습니까? 이게, 해피 핸즈가 뭔가의 이름이죠, 지금. 이렇게 H, H 아, 대문자. 뭐 동아리. 이름이겠어? 동아리 이름이겠지? 아이, 디니파, 개똥 같은 분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니가 그러면 이제 봉사 활동 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제니가 봉사 활동 하는데 이 남자의 제니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니한테 관심 있어갖고 나도 같이 해도 돼?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제니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Of course you can! 이러고 있죠. 순진난만하게. 됐습니까? 천진난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보이가 계속 묻습니다. 그쵸, 봐봐. 이러잖아. 그렇죠. 계속 지금 작업 걸고 있죠. What are you going to do next weekend? 됐습니다. Then I'm planning to make 김치를 만들 계획이란 말이죠. 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됐습니까? 김치를 만들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김치 봉사활동할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 갔나 봐. 그렇죠. I am looking forward to it.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애들은 막 그냥 뭐야, 뭐 봉사 동아리 들어가기 싫었는데 밀려서 막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고 막 이러는데. 얘는 타고났네요. I'm looking forward to it. 표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I'm looking forward to it.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I'll help you with that. I'm a good cook.
와우, 요즘 계속 작업 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대화 끝나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막 물어보는 거죠. 엄마 김치 어떻게 만들어? 뭐 이런 거. 그니까, 그러면 뭐, 유선생한테 물어보겠죠, 유선생한테. 김치 만드는 법. 유선생 알죠? 몰라, 아니요. 유선생 몰라? 100점 유튜브. 그렇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치 만드는 거 막 보겠죠. 그니까, 그러면 제니가 thank you, how nice of you. 자기 의도대로 되고 있는 거죠. 제니가 하니까, 시고드는 the mansion. 그렇습니까? 제니한테 잘 보였다, 이랬죠. 그렇습니까? 자, 왜 무슨 대화인지 알겠죠? 대화의 파악, 내용의 파악은. 작업 거는 대화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제니야, 물으면서 뭐래요? Working at a free meal truck. 푸드뱅크 비슷한 거에서 이제 출동한 거죠. 푸드뱅크에서 free meal truck을 출동시키는 거죠. Jenny, I saw you working at a free meal truck. Okay, 그랬더니 제니가 뭐래요? That was just part of our volunteer club activity. 네, 뭐, just part of our volunteer club activity.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You mean helping hands, right? Can I join you? Can I 나왔으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겠죠. Can I join you? Can I join만 하면 되죠. Can I join? You mean helping hands, right? Can I join you? Okay. 벌써 뒷조사 다 했습니다. 제니가 어느 클럽에 있는지. Helping hands. 됐습니까? 그래서 제니가 뭐래요? Of course you can.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이가 계속합니다. 뭐래요? What are you going to do next weekend? 작업 계속 들어갑니다. 그렇죠? What are you going to do next weekend? 계속 물어보죠. 그랬더니 제니가 뭐래요? Make kimchi. For people in need. I plan to make kimchi for people in need. 다음 계속해서 I'm looking forward to it. 좀 샬랄라 하네 조제님.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I'll help you with that. I'm a cook. 아? 네, 그래도 제니가 Thank you, how nice of you, don't mention it. 이렇게 대화가 자, 일단 내용 파악은 뭐 자세하게 다 되었죠. 그래서 등장인물은 누구랑 제니랑 이름 뭐를 제니한테 관심 있는 남자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니가 과거에 한 행동은 work at a free meal truck 그렇습니까? 보이가 한 게 아니고 제니가 했죠. 그렇습니까? 무료 고식 트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니까, 왜 했다? 무슨 활동이기 때문에? 아, 어, volunteer club activity. 이렇게 이어집니다. activity였기 때문에. 그니까, 클럽 활동이었기 때문에. 클럽 활동 이름은 helping hands고, 그 다음에 보이는 같이 하고 싶어 하고, 그니까, 그 다음에 다음 주말에 뭐 할 거고, make kimchi for people in need. 그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김치 만들어주기 공부 활동할 거고 그 다음에 제니는 가기 싫어하고 있죠? 아니요 나 샬라라 한 애니까 너무 빨리 가서 만들어드리고 싶어 그리고 때리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때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요청하세요? 때리면 니 때리면 아웃통 날아간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도와주겠고 그 다음에 요리를 진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잘하답니다 그러니까 네 친절하고 도와줘서 고마워하고 그럴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 잠깐 보면요 일단 뭐 얘랑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치사 정도는 아시겠죠 free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요 free meal truck 그러니까 아까 푸드뱅크 나왔고 이건 프리미엄 트럭입니다 그 다음에 대세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요 That was just part of our volunteer club activity
클럽 액티비티라는 표현 아시죠? You've been helping hands, right? Right에 대한 얘기 해줘야 되겠죠. 그니까, 예? 예. 그 다음에, can I join? 뭐, 이것도 뭐, 바꿨을 수 있는 얘기죠. Of course you can join.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묶이죠, 그쵸? 그니까, I plan to make. 뭐 하기죠. 이과에서 주어면. 그 다음에, 이거 통째로. 됐습니까? People in need. 됐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뭐죠? People in danger. danger. 명사 와야죠. 명사 와야죠. People in danger. 그 다음에, I'm looking forward to it. 뭐, 요 부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거 보이죠? I will help you with. 수고로서 외워야 되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또, 대세 대한 얘기. 아, 뭐, 쿡. 여러분, 중1 때 많이 시험 쳤던 쿡에 대한 얘기. 뭐, 얘기 안 해도 아실 건데. 화면 차원에서. 아, 뭐, 쿡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 잘하는 거 표현하기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죠. 됐습니다. Thank you. How nice of you.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Don't mention it.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네, 10%씩 막대기인데요. 자, 들어가서 I saw you walking in a premier truck. 또 walking 대신 쓸 수 있고 you가 work를 한 거야, you가 work를 당한 거야, 네가 작업을 한 거야, 작업을 당한 거야. 작업했어요. 작업을 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working 또는 work. to work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I saw you walk in a premier truck. 네, 그 다음에 at a freemium truck. 여기 free의 뜻은 무료의 돈이 들지 않는 이외에도 그렇죠 한가한. 그러면 이 뜻일 때 반대말은 busy. 그렇죠 busy. 그리고 무료.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하죠. sugar free. 그렇죠. 뭐 무엇이 없는. 여기서는 무료의. 그러니까 이 영영풀이하면 without payment의 뜻입니다. without payment. 지불 없는, 지불할 필요가 없는 without payment. 됐습니다. 그 다음에 that was just part of our volunteer club activity. that은 that에 대한 얘기. yes. 어, that was 그렇죠. working at a free meal truck 대신 왔죠. 그렇죠. that은 working at a free meal truck was just part of our club volunteer club activity. 그러니까 무료 급식 트럭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얘는 현재 분사죠. 그렇죠. 얘는 현재분사인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는 뭐로 바뀝니까? 동명사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Freeman Truck에서 일하는 것. Working at a Freeman Truck was just part of our volunteer club activity.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mean helping hands. 그러니까 여기 helping은 동명사 현재분사 그참 얘기하는데 동명사. 지금 뭡니까? 동명사. 동명사. 그렇죠. 손길은 손길인데 뭐 하는 것을 위한 손길. 돔 도와주. 얘는 둘 다 됩니다. 따지는 게 무의미하네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 수도 있어. 도움을 주고 있는 손길. 돕고 있으면 얘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 현재 분사. 그렇습니까? 얘들이 쉬고 있으면 동명사. 그렇습니까? 일단 뭐 문법적으로 너무 따지는 것도 별로 재미는 없어. 근데 그러니까 얘들이 막 활동하고 있으면 돕고 있는 현재 분사. 쉬고 있으면 현재 아니, 동명사. 그가 도와주기 위해 있는 손길들. 다음 right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렇죠. tag question 무과의 문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있으니? 이건데 아니에요. you mean인데 don't you. don't you. 그러니까 don't you. 이거 말하 helping hands라는 클럽 말하는 거잖아. Don't you mean?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니? 됐습니까? 일반 동사 사용됐고 not 없죠. Don't you, don't you, don't you. Can I join? May I join? Could I jo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음표 말고 마침표로 끝내고 싶으면 내가 조인하게 해주세요. Let me join. Let me join. 이런 것들이 Is it okay if I join?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Is it okay if I join? Of course you can join.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너무 많기 때문에 What do you? Want to do next? What do you want to do next? Want는 좀 이상하다. What do you plan to do? 됐습니까? What do you plan to do next weekend? 됐습니까? 계획을 묻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I am planning to make 뭐 많이 했죠. 됐습니까? I have a plan to make kimchi for people in need. I will make kimchi. 이런 것들. 됐습니까? people in need.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됐습니까? 자, 이거 make죠. 그렇죠. 그럼 for가 온 이유가 설명이 됩니까? 네. 그렇죠. 됐습니까? 직접 목적어를 반전 목적어를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사형식으로 하면 I'm planning to make people in need 김치 이거죠. 됐습니까? 네. 간접 목적어 뒤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for를 썼고요. 그래서 for까지 쓰도록 만든 거야. 얘 때문에. 됐습니까? 사형식 설명서 때문에. 그 다음에 I'm looking forward to it. 그러니까 일단 바꿔 쓸 수 있는 거 먼저 볼까? I can't wait for it. To를 놓고 싶으면 I can't wait to make. 그래서 make kimchi for people in need. 동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I am eager for it. I am eager to make kimchi for people in ne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외워야 할 수고는 뭐다? Have A with B. 됐습니까? A,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영어스럽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너를 도와줄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왜 with이 왔는지를 억지로 껴 맞추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외워야 할 수고가 have a with b라는 얘기고 that은 뭐 대신 왔다? you 대신 왔죠. 안 문자. 됐습니까? 네가 뭐 하는 것? people in need를 위해 김치 만드는 것을 도와줄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help a with b도 되지만 help a to도 되고 help a do도 되죠. 그러면 with that을 어떻게 바꿔내느냐? I will help you to make kimchi 이것도 되겠죠. 그렇죠. I will help you make kimchi. I will help you to make kimchi. 됐습니다. 얘 대신에 make kimchi를 써도 된다. to를 넣어도 되고. 결국 내가 지금 help a with b에서 어떤 설명이 있냐? help a with b는 이거 help a with b라는 수거가 있는데 이거를 help a to do나 help a do로 바꿔 써도 된다. help가 준사형 동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a good cook. 그쵸? 난 여기 cook의 뜻은 요리사. 그쵸? 뭐 요리하다 요리사 다 되는 거 아시죠? 쿠커는 무슨 뜻이다? 조리기구. 그쵸? 조리기구란 뜻이다. 그 다음에 I can 같은 표현 I can I'm a good cook 같은 표현 I can cook I can cook well. 맞습니까? 나 요리 잘할 수 있어. I am good at cooking. 그렇지. I'm good at cooking. 맞습니까? I'm a good cook. I'm good at cooking. 그 다음에 I can cook well. 맞습니까? Thank you. How nice of you. It's my pleasure. 이게 왜 나와? 이거 칭찬하는 건데. 여기에 my pleasure 있고요. 아, 나 그래서 it's very nice of you. 됐습니까? You are very nice. 다 됩니다. You are very nice. 그 다음에 don't mention it. 아까 했던 뭐? My pleasure. Not at all. 되게 좋아하네.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No problem. 됐습니까? You're welcome.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와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네. 됐습니까? 와우, 저 여러분들 죽이겠다. 해봐, 브레이크.
좋았습니까? 공소? 아, 아니요.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어, 이제 조금 더 해야지. 아, 저희요. 어. 아, 아, 또 애들 교과서가 지랄 같은 거군요. 저희 국어 어려워요. 어? 저희 국어 어려워요. 국어? 그나마 쓸데안 돼요. 팔과. 어, 팔과가 조금 더 어려워요. 어? 팔과는 그 뭐 과학적인 것도 좀 많이 나오고. 얘네 교과서는 내가 이제 계속 수업해보면 얘네 교과서는 한 문장 문장마다 막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개 한꺼번에 들어있고 니네는 뭐 그렇죠 뭐 양이 되게 많아 그니까 잠깐 쉬다가 우리 8과 마무리 좀 하자 오케이? 네? 가도 되고 됐습니까? 어쩔 수가 없다 야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형이 쏠게 네. 응? 싫어? 어, 고마워. 뭐 빵이라도 좀 먹을래? 응? 응? 빵이라도 먹을래? 너 아직 안 먹고 왔지? 응. 빵이라도 먹을래? 이제는 수업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얘기해 줄게. 너도 뭐 먹을래? 아니, 지금 좀 속일래? 빨리 맞지. 나는 왜 했을 때 그래?
6시부터 일어나서
신문사고 12시는 넘었어. 2시 넘다고? 어 12시 아니지? 딱 2시? 11시 요 왜 늦었습니까? 왜 이렇게 길어? 뭐가 길어? 이제 점점 길어질 건데. 자, 그래서 the migrating birds에 대한 얘기. 그래서 why do birds migrate? 왜 하느냐? 뭐 겨울에 먹을 게 없어진다. 지난 시간 했죠. 모두 다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였고, not all birds migrate. 그다음에 how far do they travel? 얼마나 가는가? 뭐 수백 킬로미터인데 3,200 가는 뭐 허밍버드도 있고, 어떤 애들은 운이 좋아서 only a few kilometers over the mountains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how do they find their way? 길 찾는 방법. 뭐 가장 많이 쓰는 건 sun as a compass인데 그 이유는 시각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고, 오늘 아침에 출발한다. 태양이 왼쪽에 있는 상태로 날아가면 왼쪽이다. 12시에 날고 있다. 태양을 보고 날아가면 된다. 저녁 6시에 날아간다. 태양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로 날아가면 남쪽이다. 그러면 해가 지고 나면 어떡하냐? 별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몸 안에 사람에게 없는 감각기관이 있는 애들도 있다. 뭐 상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없는 감각기관이 감각기관. 마가미가 감각기관은 상어에게 있는 특수한 감각기관은 전기를 느낄 수 있대요, 걔들은. 상어요? 네, 상어는 전기. 자기장 말고. 그래서 왜 전기를, 걔들은 전기를 느끼는 감각기관을 왜 갖고 있냐면은 이제 이 근육이 움직일 때 아주 약한 전기가 생기거든요.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잇감들이 이렇게 수영하면서 전기가 발생되는 거,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겠죠. 상어는 우리가 없는 감각기관 중에 전기를 느끼는, electricity를 feel 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고, 얘들은 이제 자기장을 느낄 수 있는 거, 길을 잘 찾기 위해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smell of the sea나 sound of the waves. 바다의 위치를 가지고 as a guide 하는 애도 있고요. 근데 놀랍게도 똑같은 길로 가더라. 아주 그 감각기관의 능력이 아주
웬만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보다 뭐 더 뛰어나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이 부분에 이제 마지막 부분 What are some of the dangers to migrating birds 부분이죠. 오케이, 그래서 질문의 뜻은 새들이 그렇죠. Some dangers가 what이냐 그렇죠. 몇 가지 위험요소죠. 그래서 누구에게 여기 to는 누구누구에게란 뜻이죠. 그렇죠. Migrating birds에게 맞습니다. 이주하는 이동하는 새들에게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용 파악 먼저 하면요. 네, 그래서 이동하는 새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있습니다. 이동하다가 뭐죠? 이동하다. 마이그레이팅. 이동하는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가능해요? 아이엔 진짜요. 마이그레이팅 하면 하고 있는이 되죠. 그래서 이동하는 새들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는 몇 가지 이동 요소, 위협 요소는 뭐가 있는가 이런 얘기고요. 네, 누가 어떤 새들은 어디에 갇혀서? 폭풍에 갇혔기 때문에 뭐로부터 경로로부터 뭐하기도 한다? 이탈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새들은 때때로 다른 동물들에게 사냥을 하는 거야. 사냥을 당하는 거야. 아. 그렇죠. 당하는 거죠. 사냥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인간의 활동이 영어로 뭐죠? 액티비티죠. 인간의 활동이 누구에게? 초세대에게 뭐다? 가장 큰 위험이다. 인간들이 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가장 큰 위협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왜 이제 그 인간의 어떤 활동이 위협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좀 이어지겠죠. 그래서 누가 많은 습지가 누구 때문에 뭐 하는 중이다? 그렇죠.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죠. 시제가 그런 거죠. 습지가 뭐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렇죠. 삶의 터전이죠. 철새들의 삶의 터전. 거기서 뭐 먹이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새끼도 기르고 뭐 이런 활동들을 습지에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새들이 이거 습지가 사라지는 게 습지가 하는 역할은 뭐다? 겨울에 서식할 장소. 자, 이 표현 겨울에 살다 이 말이네요. 겨울에 살다를 겨울에 살로 바꾸고 있죠. 겨울에 살기 위한 장소를 잃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인간의 활동 첫 번째 인간의 활동 때문에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이 한 4대강 이런 것들 4대강 사업 때문에 습지가 많이 사라져 버렸죠. 그렇죠? 낙동강. 그러니까 낙동강 근처에 원래는 습지가 많았었죠. 그렇죠? 습지가 많았었는데 거기 다 물로 가득 채워버리니까 그냥 물이 돼버렸잖아. 그렇죠? 습지가 물로 강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뭐 살 수가 없어요 새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계속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수는 없잖아. 습지가 있어야 좀 얕은 물도 있고 깊은 물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물이야. 왔더니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둥지를 지을 땅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도 잃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는 도시의 불빛입니다. 도시의 불빛. 그러니까 얘들이 앞에서 뭐를 얘기한 게 있냐면 밤에는 뭘 이용해서 길을 찾는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별을 이용하는데 도시의 불빛이 마치 뭐처럼 보여. 그렇죠. 별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길을 막 잃고 헤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길을 잃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동하던 새들이 잡혀서 그렇죠? 식용이나 또는 그냥 우리 뭐 그 사냥이라는 그 활동하잖아요, 사람들. 그리고 뭐 스포츠의 일종이죠. 스포츠로서 사냥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 그럼 그런 표현도 어떻게 되겠냐. What are some of the dangers to migrating birds? 소제목도 중요하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Birds가 뭐한다? Are caught. 어디에? In storms. 그렇죠. In storms. And? Driven off course. 이러죠. Some birds are caught in storms and are driven off cours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끔씩 있는 일 Sometimes hunted by other animals. 그렇죠. They are hunted by other animals. 자, 이 however 같은 경우에 위치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However, human activities are the number one danger to migrating birds. 그렇죠. Human activities are the number one danger to migrating birds. 표현상 최상급적인 표현이죠. 가장 큰 위험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Many wetlands가 말이죠. Many wet. 렌즈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Are disappearing. 왜? Because of people. 그렇죠. 어떤 것 때문이니까 because of를 써야 되잖아요. Because of people. Because of people's activities. 오케이. 그 다음에 웬렌즈가 하는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웬렌즈가 그렇죠. Places to live란 말이죠. 그래서 뭐 many birds are losing places to live in winter. 됐습니까? 그 다음 휴먼 액티비티의 두 번째 뒤번째 안 좋은 요소 뭐 City lights are sometimes very bright. 그렇죠. 뭐만큼 bright? Stars만큼 bright.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잊고 있죠. 이런 거 써도 위치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죠. So migrating birds can lose their way. 그렇죠. Can lose their way. 그 다음에 누가 many birds are also hunted.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왜? For food or sport.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내용 파악 다시 한번 하면 What are the some of the dangers? Some of 뒤에는 셀 수 있는 거 복수 또 되고 단수도 오는 거 알죠. 근데 셀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형태 하고 있죠. 위험 요소가 몇 가지가 뭐 몇 가지는 무엇인가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고 썸을 쓴 거죠. 누구에게? To migrating birds. 이주하고 있는 새들에게 위험 요소는 뭔가.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뭐다? Storm이란 말이야. Storm. 이제 폭풍 때문에 arc out 붙들려서 아무데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폭풍 속에 갇혀서 빨리 가야 되는데 뭐 날아가는 동안 먹이 같은 거 제대로 먹겠어? 못 먹겠죠. 그렇죠? 안 그래도 힘 빠져 있는 상태인데 폭풍까지 오면 큰일이겠죠. So birds are caught in storms and 그냥 단순히 뭐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잡혀 있기만 한 게 아니고 뭐 하기까지 한다? Ring of course. 그렇죠? 경로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길을 찾기 자기가 이제 빨리 보금자리로 가서 쉬고 먹이를 또 먹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굶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스톰이 하는 거. 스톰 때문에 갇혀있기도 하고 경로를 이탈해서 길을 잃기도 한다는 거. 스톰이 첫 번째, danger. 두 번째, 뭐다? Other animals가 danger란 말이죠. 다른, 퍼스, 뭐, 매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걔들에 의해서 사냥당이기도 한다. 첫 번째, 스톰. 두 번째, other animals의 사냥. 그 다음에, 근데 뭐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위험 요소이긴 하지만 제일 큰 위험 요소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 니들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However, human activities. 세 번째, human activities. 그러니까 human activities는 두 개로 나뉩니다. 그렇습니까? Human activities, 그러니까 stone, other animals, human activities인데, human activities 첫 번째, 얘들이 막 개발을 막 하죠. 그래서 뭐가 사라지고 있어? Wetlands가 사라지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들이 뭐? 불빛, 그렇죠. 불빛 때문에 길을 잃기도 한다. Can lose their way. 길을, driven off their course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경로부터 길을 잃게 되기도 한다. 너무 밝아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 이 부분도 human activity라고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간도, 그렇죠. 다른 동물의 한 종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먹으려고 잡기도 하고, 또 그냥 재미로, 그렇죠. 스포츠로서 잡기도 한다. 그러니까 휴먼 액티비티가 좀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 뭐 웬랜드가 없어지는 거, 그다음에 시티 라이트가 너무 브라이트해서 스타로 착각하는 그래서 길을 잃게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사람도 이것들 잡아 먹기도 하고 또 스포츠로서 이렇게 네 가지로 휴먼 액티비티 크게 보면 스톰, 어더 애니멀스, 휴먼 액티비티스 이렇게 되고 휴먼 액티비티스 안에 웬랜드, 그다음에 시티 라이트, 그다음에 또 푸드, 스포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용 파악은 그렇게 살펴봤고요. 자세히 봐야 될 게 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뭐 덧붙여서 뭐 얘도 뭐 전치사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건 중일문법이고요. R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And some birds are caught. 반갑죠? 그렇죠? In storms and are 마찬가지죠. Of course. 그러니까 그 다음에 some birds are caught in storms and are dreaming of course. 그 다음에 sometimes they are hunted. 계속 반복 나오죠. by other animals. 그 다음에 얘 위치 늘 얘기했죠. However 이런 것들. 그러나 human activities are the number one danger to migrating birds. 자, 요 표현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위험이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위험이라는 얘기는 무슨 급 표현이야? 최상급. 최상급으로 바꿔서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위험 요소다. 아니면 가장 위험하다.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to 뒤에 왜 migrate 왜 to가 있는데 왜 to migrate가 아니고 왜 to migrating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migrating은 둘 중에 뭔지 그니까 그 다음에 many wetlands are disappearing. 자,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많이 나왔냐, many wetlands are disappeared 해놓고 맞냐 틀렸냐. 왜 disappear? 여기 봐. B+PP 계속 나오고 있죠. 그쵸? 그러다가 갑자기 B+PP가 아니고 B+ING가 나왔죠. 그쵸? 애들 속기 좋죠. 여기 왜 disappeared 하면 안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그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올 텐데. 살아야지. 그 다음에 또 because of 뭐, 이건 뭐, 알죠? 맞습니다.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왜 because가 안 되는지 이런 거 잘 알 거고요. many birds 또 나옵니다. 여기에 또 나오죠. 그렇죠. B plus PP가 아니죠. 이것도 또. 왜 are lost 하면 안 되는지. 왜 are losing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places to leave죠. places to leave. 이거 교과서가 잘못된 거. 여기에 교과서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지금 방금 색칠해도 모르겠네요. Places to leave에 뭐가 틀렸는지. 됐습니까? 교과서가 이렇게 틀릴 때도 있습니다. Losing places to leave. 그 다음에 places to leave. 그 다음에 places to leave in winter를 한 단어로 본문의 앞에 나왔죠. Places to leave in winter를 한 단어로 앞에 나왔는지, 뭐 대시고 왔는지. 됐습니다. Nice to leave. 그 다음에 초부정사 용법도 뭐 당연히 얘기 좀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city lights are sometimes very bright. 또. so가 왔으니까 so 앞에 원인이죠. so 뒤에 결과죠. 그럼 다른 표현 방법. 됐습니다. City lights are sometimes very bright. so migrating birds can lose their way. 됐습니까? migrating 이 ing에 대한 얘기. migrating birds can lose their way. 그 다음에 many birds are also hunted. 그 다음에 여기에 for food and sports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for가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for food or sports가 어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오는 게 당연하다. for가 오는 게 당연하다. 전치사 됐습니까? by가 오면 이상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많은 새들이 또한 사냥을 당하는데 음식과 스포츠에 의해서 얘들이 사냥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위가 아니죠. 그쵸? 행위자가 아니죠. 이 부분이.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썸머브 뒤에는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오는데 셀 수 있다면? 셀 수 있다면? 복수형.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원 오브 뒤에는 항상 그러니까 썸머브랑 원 오브랑 비교합니다. 원 오브 뒤에는 항상 복수 명사죠. 왜? one of는 뭐뭐 둘 중 하나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원 자체가 셀 수 있는 명사란 물죠. 근데 one of 뒤에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만 오고요. some of 뒤에는 단수 복수 다 오는데 셀 수 있다면 복수형이 되어야만 된다는 얘기고 뭐 지금 한다? 뭔가 여기 아가 오는 거 다 이렇게 쭉쭉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이 to 뭐, 알고 얘부터 먼저 할까요? 이 migrating은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동명사.
자, migrate가 이주하다죠? 네. 그렇죠. 그러면 migrating은 이주하는 것 아니면 이주하고 있는 이죠? 그렇죠. 그럼 얘 둘 중에 뭐예요? 이주하는.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뭐다? 분명. 현재 분사죠. 분사. 뭐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얘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migrating이 하고 있는 역할은 migrating birds. birds는 birds인데 어떤 birds? 이동하는 새들. 그러니까 얘는 뭐다? 견분이죠, 견분. 그러니까 이 2는 2 부정사의 2가 아니고 뭐의 2입니까? 변사의 2고 누구? 얘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죠. 누구에게? 새들에게. 그렇습니다. 새들에게. 이주하고 있는 새들에게. 그렇습니까? 현재 무슨 거 아시겠죠? 민규? 그렇습니까? 이주하고 있는 새들에게 몇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요? Some of the, what are some of the dangerous to migrating birds? 그다음에 some birds are caught in storms. 됐습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왜 그래야 되는 어디에 붙들린다? 폭풍 속에 붙들린다. 이 전치사 in, 알겠습니까? 전치사 in 잘 봐두시고요. 아, 근데 by를 써도 상관없어요, 이 경우에는. 그렇죠? 행위자라고도 볼 수 있잖아. 그렇죠? Storms catch some birds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본문의 in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을 받습니다. 어디 속에 갇혀 있다? 폭풍 속에 where 됐습니다. where where니까 in 수동태인 거 아시겠죠? fact니까 시제는 뭐다? 현재라는 거 붙들려 있다, 붙들리게 된다. 수동 속에 and are. 자, 여러분들 일단 드림 로프 설명하기 전에 드라이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드라이브의 다양한 의미. 그렇죠. 드라이브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운전하다죠. 근데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몰아내다 됐습니까? 쫓아내다.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드라이브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원래 이게 드라이브였어요.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가 발명된 다음에는 운전하다는 뜻이 생기고, 원래 뜻은 호이 호이 이 뜻이었어, 드라이브가. 됐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호이 호이 하는 거야, 호이 호이 당하는 거야. 호이 호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수동태죠. 그러니까 be driven off. 그러니까 몰려 나가진다, 당한다, 쫓겨난다 이 뜻이죠. be driven off 뭐로부터? 콜스로부터. 그러니까 경로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 새가 폭풍 속에 당하죠. 붙들린 당하죠. 그 다음에 쫓아내진 당하니까 여기 형보다 뭐 수동태라는 거 중요하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sometimes they are hunted. 마찬가지 얘들이 사냥을 당하죠. 누구에 의해서?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뭐 능동태로 바꾸면 other animals 한번 길어봤자 they고 시제가 현재니까 they hunt them 이거죠. They hunt them. Other animals hunt them. 말이죠. Sometimes other animals hunt them. 아, 난 however 위치 늘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human activities are the number one danger. 아, 자 먼저 여기에 migrating 동명사입니까? 현재분사입니까? 그렇죠. 얘랑 똑같죠. 그렇습니까? 누구에게죠? 누구에게? 새들에게, 새는 새들, 어떤 이주하는 새들에게. 첫 번째 위험 요소는 humans activities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 number one danger가 첫 번째 위험이니까 가장 위험한으로 바꿀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human activities are most, the most dangerous. 됐습니까? 이 표현 뭐로 바꿀 수 있을까? the most dangerous. 네. 최상급은 뭘 좋아해? 더 좋아하죠. 됐습니까? Human activities are the most dangerous to migrating birds. 이해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ny wetlands are disappearing. 자, 왜 disappeared 하면 안 돼? 왜 disappearing 해야 됩니까? 새들이 아예 사라지고 있는 중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 disappear의 뜻이 뭐니까? 사라지다. 그렇죠. 사라지게 하다야, 사라지다야. 사라지다. 자동사죠. 그렇죠.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사라지다. 그럼 웬란즈가 사라져 디스피어를 당해. 디스피어를 당해. 그러면 디스피어도 해야 되는 거지. 디스피어해요. 오케이. 웬란즈가 사라 디스피어를 해. 디스피어를 당해. 해요. 하죠. 디스피어의 뜻이 뭐기 때문에 사라지. 사라지게 하다가 아니죠. 네. 그렇죠. 사라 만약에 자 사라지게 하다 제거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쉬운 거.
제거하다, 없애다가 뭐예요? 리무브. 리무브죠, 리무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리무브를 여기에 맞게 집어넣으려면 many wetlands are removed 해야 되는 거죠. deleted 해야 되는 거죠. delete는 좀 어색하지만 delete가 지워지다야 지우다야. 지우다죠. 무엇을 지우다. 타동사란 말이야. 목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delete는. 근데 disappear는 사라지다란 말이야, 사라지다. 무엇을 사라지다가 아니지. 누가 사라지다죠, 그냥 누가 사라지다. 자동사란 말이에요, 그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many wetlands가 disappear를 해, disappear를 당해. 그러니까 여기는 disappear도 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무슨 시제? 진행형 시제죠.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알겠습니까? many wetlands are disappearing. 왜? Because of people. 사람들 때문에. 막 개발 막 하잖아요. 그렇죠? 4대강 개발한다. 아니면 뭐, 거기다가 뭐,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간척 사업이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밀물 썰물 들어오는 거 이것도 웰렌즈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이러니까 뭐 새들이 저쪽에 좀 물이 안 들어오는 곳에 둥지 지어놓고 그래서 물 들어왔다 빠질 때 거기 가갖고 막 조개 캐먹고 새 개 잡아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many birds are losing. 자 여기도 마찬가지 lost 하면 안 되는 거. lose의 뜻이 뭐예요? 잃어버리다. 그건 새들이 잃어버리는 거야. 새들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 새들이 없어지는 거야. 새들이 잃어버리는 거야. 이 없어. 새들이 장소를 아, 잃어버리는 거야. 새들이 없어지는 거야. 얘들이 잃어버리는 거죠, 이거. 네. 얘들이 이걸 하는 거죠. 능동의 관계죠. 그쵸? 맞습니까? 새들이 이 장소를 잃어버리잖아. I lost my money. 한 뭐야? 아니 로즈마이 돈을 잃어버리는 거잖아. 예. 그럼 새들이 이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로스트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무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표현해야 될 것과 수동태가 아니어야 될 거. 그래서 disappear 뭐하다 사라지다. 습지가 사라지다. 내가 이거 하자. 새들이 사라짐을 당하는 거야. 새들이 이 장소를 잃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려요. 이 장소를 버리는 거죠. 능동이죠. 그러니까 무징해야 된다고.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잃어버리냐. 자, 이 투부정사부터 먼저 할까? 투부정사 명형부 하면 당연히 뭐겠어? 형. 그렇죠. 형용사죠. 그럼요. 살다죠. 투부쳤죠. 뭐, 네 가지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 붙이니까.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살? 장소. 됐습니까? 근데 문법은 틀렸죠. 그렇죠. 어떻게 틀렸습니까? 투리브인. 그렇죠. 살아있네가 없죠. 됐습니까? Places to live in winter.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책 잘못된 거 아니냐고. 됐습니까? 왜 live in, live places야? live in places야? Live in places. 그렇죠. in이나 at이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Places to live in winter. 자, 여기에 in winter는 뭐 만들려고 온 거예요? 이거 when 만들려고 온 in이죠. 그래서 언제 겨울에 살 장소를 잃어버리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places to live in winter. 이거는 앞에 나온 단어 중에 뭡니까, 이게? Wetland. 그렇죠, wetland 뭐 이게. 그러니까 many birds are losing wetlands. 이 말이죠. 됐습니까? wetlands가 그들의 홈인데, 홈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겨울철 보금자리인데.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Places to live in winter. 나 같으면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겠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몰랐는데. 네? 아, 다 지나갔습니까? 어, 여러분들, 어, 선생님, 이거 요즘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탁 물어보는 선생님이 니들을 다시 볼걸? 아, 씨, 이거 졸라 잘하는 거. 뭔가? 민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재영이도 마찬가지인 거고. 한번 해봐. 아, 싫어, 싫어. 미쳤네. 얘네 생각도 말 걸면 애들이 막 뭐라 그러지. 아, 수업시간을 막 물어보고 이러면 애들 되게 좋아하잖아. 수업시간도 길어져. 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걸. 교무실 들어가기 싫잖아, 그치. 됐습니까? 절대 물어볼 일이 없지? 됐습니까? 예, 좀 물어보고 하세요, 쌤한테. 아, 수업시간에 물어보고. 딴 거 알게 됐어요. 네? 딴 거 알게 됐어요. 자, 중요한 내용 많이 얘기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city lights are sometimes very bright. 어디가 그걸 이어는
그쵸? 그러면 because, as, since 여기다 붙일 수 있죠. Because city lights are sometimes very bright. 그럼 이게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migrating birds can lose their way. 자, 좀 어색하긴 한데, 좀 어색하긴 한데 이것도 되겠지. 하나 더 있잖아. 아, 이건 안 어색하다. 자, 원인과 결과를 잇는 또 다른 방법. 뭐 여기다 예제 쓰는 거? 어, 아까 얘기했잖아. 얼더. 얼더?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밝지만 길을 잃지 않는다? 아, 와요. 와요? 뭐뭐 하는 동안? 자, 원인과 결과를 잇는 거 많이 했어. what? 버스는 아니지. 뭐지, 왜 원인과 결과를 잇는 거? However가 어떻게 원인과 결과를 잇는 거? 자, because of.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응? 가져오신 거 아니죠? 그냥 그 if. If 만약 뭐뭐라면 뭐뭐인지 아닌지.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뭐했습니다. It was very cold. Very cold? 아, too. too? 너무 뭐해서 못해. So that. 그렇죠. So that이죠. 네? 네. So that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 어떻게 고쳤어도 돼? City lights are sometimes so bright. 그래서 that migrating birds can lose their way. 충분히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City lights are sometimes so bright that they can lose their way. 됐습니까? 또 있죠? 투투. 투투? 그래서 이거 투투형 부분 투두를 해 못해? 못해요. 못하죠? 네. 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어색하긴 하지만 문법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표현도 된다고 했던 게 이게 이거야. 투투 말고 뭐. 투투 말고 뭐. 소댓. 소댓 했고, 그렇죠. 이너프도 되긴 되는데 좀 어색해. 예, 그래도. 어? 그니까 문법적으로만 보면 enough to도 된다고. 왜 to to는 안 돼? 여기다 to to 해볼까? to to 하면 뭔 뜻이 되냐? City lights are sometimes too bright. 여기까지 좋았어. 너무 밝아. 근데 for them to lose their way 이렇게 되겠죠. to to 요구로 하면 누구로서 for them 뭐하기에 to lose their way 뭐하기에 길을 잃기에는 너무 밝다. 그럼 길을 잃는다는 얘기야? 안 잃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투투형 부분 안 되는 거지. 됐습니까? 투투형 부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뭐하게 이건 루즈의 반대말. 바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city lights are sometimes too bright for them to find their way. 이것도 된다고. 됐습니까? 투투형 부분 그래서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되게 많은 거야 결국. 그 다음에 또 어색하지만 모두 된다. 아, 그래서 city lights are sometimes bright enough for them to lose their way. 근데 얘는 어색해서 안 쓰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색해서 안 쓰고 투투형법. 투투형법 쓸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다가 to lose their way 하면 뭐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요. 그러니까 to find their way가 되는 거. 됐습니까? 진짜 알겠어? 네. 네, 그 다음에 many birds are also hunted. 많은 새들이 또한 뭐 나간다? 사냥을 당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Why?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 음식과 스포츠 때문에. 그렇습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by가 아니고 못 쓰는 게 당연하다. For what? 뭐 때문에? Why로 바꿨을 수 있죠. Why are they hunted? 됐습니까? For food and food or sport.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빠뜨린 거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eople have wondered about migration since ancient times. Have 플러스 PP와 since가 붙는 계속형법이고 계속 궁금해왔다. 고대인으로. Since는 since는 접속사라고 되겠어. 이거 잘못된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since는 접속사가 되기도 해. 근데 여기 사용된 since는 접속사가 아닌 거야. 전치사죠,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since 뒤에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고, since 뒤에 어떤 것이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치사야. 그래서 전치사로서 현재 완료시가 계속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does every bird migrate?
뭐 그 얘기하고 있죠. Every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용어고 뭐 취급한다? 단수용어한다 그 얘기 한 거죠. All로 바꾸면 Do all birds migrate? 맞습니까? 그 다음에 Not all birds migrate. 부정어 뒤에 전체 긍정이 온다 이 말이죠. Every가 전체 긍정이죠. 만약에 여기에 All birds migrate 하면 모든 새들이 다 migrate 한다가 돼버리죠. 전체 긍정이죠. 여기다가 난 넣으세요 하면 원래 여기에다가 all birds don't migrate 했죠. 근데 그것도 전체 부정이 되어버리죠. 모든 여기다가 don't migrate 하면 모든 새들이 이동하지 않는 그것도 또 전체 부정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부정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래서 난 all birds migrate 아? 그리고 여기에 all의 뜻이 어차피 every하고 똑같으니까 not every bird migrate 하고 같다 했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분 부정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He doesn't come here every day. 마크는 이거 또 잘못됐네. 어? 그니까? 실망. 자, 이거 그가 매일 여기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He comes here not every day야. 됐습니까? He comes here not every day. 온다 그래놓고 매일은 아니고 이렇게 해야 줘야 돼요. 저건 전체 부정이네요. 그렇죠. 이건 전체 부정이죠. 이건 그는 오지 않는다 여기에 매일 이거잖아. 여기 안 온다고 했잖아. 그래갖고 여기 매일이란 말 붙였어. 매일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지로 example 예 부분 부정에 예라고 들어왔는데 전체 부정을 넣어놨습니다. 와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some birds are lucky. 나 다 설명해줬는데 여러분도 안 적고 있네요. 역시 천재들 머릿속에 다 좀 나온다. 고쳐 쓰세요. He comes here not every day. 그리고 좀 더 원어민들이 쓰는 스타일은 이렇게 쓸 거예요. Not every day he comes here 이렇게 쓸 겁니다. Not every day he comes here. 이렇게 그가 매일 오는 건 아니야 이런 부분 부정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some birds are lucky. 이 투 부정사 때문에 이 문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새들은 어떻다, 우리 좋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운 좋다 이러이러이러 해서 그래서 얘는 투 부정사의 문제용법이다, 부사용법이다 됐습니다. Why are they luck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 의도를 부사용법은 의도를 나타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두 가지가 있었죠. 이 경우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in order를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a few 뒤에 복수명사 온다는 것 때문에도 왔겠죠. 아? 오케이. 그 다음에 one of the longest travelers 저기 is가 아니고 장난치겠다 이거죠. 그렇죠? travelers are가 아니면 one of 뒤에는 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하고 뭐 취급한다? 나도 취급한다. 됐습니까? 뭐 최상급 복수명사 이거 와도 되고 와도 똑같은 규칙이고요. 됐습니까? 안 와도 규칙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학교에서 얘기해요. 원어부도 최상급 복수명사. 그러니까 원어부 뒤에는 이게 있어도 마찬가지고 복수명사 오는 거 마찬가지고 최상급이 있다고 복수명사 오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최상급 때문에 복수명사 오는 게 아니고 얘 때문에 복수명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하게 여기 S 빼놓고 틀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S 써놓고 여기 R 써놓고 틀리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사기칠 준비들을 하고 계시겠죠, 학생들이. 그니까, 오케이. 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비웃어주면 되겠죠. 이런 거 내가 속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니까, 뭐, 여러분도 어릴 때 놀이터에서 이렇게 함정 파놓고 놀아봤어요? 많이 했는데, 우리 어릴 때. 그래서 함정 파놓고. 기다리다니. 누가 빠지면 어때? 안 해봤어, 진짜? 안 해봤어. 해보세요. 얼마 재밌는데, 지금. 아, 지금부터 해볼까, 한 번? 이따가 집에 갈 때. 함정 파놓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함정 파놓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데. 학교 선생님 똑같은 짓 하는 거죠. 함정 파놓고. 그니까? 멍청한 애들 빠지고 있으면 이들은 피해 가세요. 알겠습니까? 사기꾼들이니까. 먼저 지나가. 자, 이따 질문 빠르게 보내보겠습니다. 아, 끝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쌤, 이런 거. 나도, 잘하고 싶어서. 30분 수업한 거 같은데. 자. 오빤 30분 이상 수업했어. 자, 그래서 몇 주 전에
A few weeks ago, I visited the wetlands.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Wetlands with my father. I visited the wetlands with my father and saw a lot of birds죠. 그러니까 여러분 필기는 너무 안 하시네요. 그 다음에 아 이거 다 했는데 못 때리고 있었어요. 여기 할 때 필기를 너무 안 하시는데 다 머릿속에 넣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지금 못 때리고 절대 안 믿는 게 그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머릿속에 넣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when I went back yesterday to take photos. I didn't see many birds. 아까는 a lot of birds 했는데 이번에는 또 그렇습니까? 새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my dad said most birds disappeared. They migrated to a warmer place. To have to 보내다 쓰다 spend 그렇죠 to spend the winter there. 아 오케이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a few weeks ago. a few weeks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에 푹 찍었어 덩어리야 덩어리 어구는 순간 단순 과거 주제. 그래서 visited 하고 so가 오는 거죠. I have visited 있다고 모르는 거 아시죠? I have seen 맞습니다. I visited, I saw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이 몇 주 전에 나는 무엇을 누구랑 방문했고 습지를 아빠랑 방문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번은 뭐나 새들을 철새들을 봤죠. 맞습니다. Wetlands가 서식처죠. 그 다음에 when I went back yesterday 몇 주 전에 갔고 어제 갔어. 그러니까 예. 몇 주가 흘렀죠. 예. 다시 왜 갔습니까? 아, 사진 찍기 위해서 새 사진 오우 새 예쁘다 이거 사진 찍으러 왔는데 I didn't see any birds. 못 봤어요. 그렇죠.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빠랑 같이 갔는데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most of the birds disappear 뭐 하나 사라지 사라지다. 그럼 새들이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는 당하는 거야? 사라져요. 그렇죠. 능동의 관계죠.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 됐습니까? 여기다가 were. 이딴 거 넣으면 안 돼. They were disappeared. 틀렸어. 자동사야. 됐습니까? 대부분의 새들이 사라졌다. They migrated. 이동했다. 어디로? To a warmer place로. To spend winter there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거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few weeks ago랑 연결해서 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그 다음에 visit. visit는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그렇죠. 여기에 visited 대신에 만약에 went를 쓴다면 어떻게 표현이 바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so a lot of 대신 쓸 수 있는 거 이 경우에 a lot of는 many도 되고 much도 될 때도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birds가 왔으니까 many birds죠. When I went back, okay, went back 대신에 r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r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이 있죠. Yesterday. 그다음에 to take photos가 보이네요. 투 부정사의 명형부 해주시고요. I didn't see many birds. 그 okay. 다음에 my bird said most of the birds most of most one of 복수명사 one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했죠. 네. most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할까요? 복수. 그렇죠. day죠. 뭐 과거시제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됐습니까? Okay. some of랑 most of랑 one of랑 이렇게 비교해드렸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they migrated to 비교 they migrated to a warm place to spend the winter there. to spend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어필부터 시작하면 어필 뒤에는 쓸 수 있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week 하면 안 되죠. weeks죠. 그렇죠. 어필 weeks 하고는 몇 주 전에 한 뜻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푹 찍었고 과거 시제랑 같이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I went to 그렇죠. I went to the wetlands 됐습니까?
비짓은 타동사니까 전치사 필요 없죠? 네. 하지만 고우는 타동사니까 I went to the wetlands. 자동사니까 to라는 전치사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wetback. wetback은 R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 그렇죠. 그 시제 과거니까 I returned yesterday. I returned yesterday to take photos. 투 부정사에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무슨 뜻이니까? 사진을 찍기 위하여. 그래서 얘는 in order to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in order to take photos. I need to be able to. I must say, most of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most of는 복수치로 한다는 거. 과거 시제의 경우가 없고, disappeared. 여기다가 비동사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얘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수동태 아닙니다. They migrated. 여기 to는 여기 뒤에 what이 왔으니까 to 뒤에 명사 왔으니까 이 to는 전치사의 to죠. 그렇죠? 어디로? 더 따뜻한 장소로. to school 할 때 to죠. go to school 할 때 to 전치사의 to. 그다음에 to 뒤에 동사 오는 왔으니까 얘는 얘랑 똑같은 to 부정사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to winter to spend winter there.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더 따뜻한 장소.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마찬가지 얘랑 똑같이 in order to spend, so as to spend. Why did they migrate to a warmer plac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더 따뜻한 정도로 이주했습니까? To spend winter there. There는 in the warmer place 대신 왔죠. 됐습니까? 더 따뜻한 장소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focus on language B. 그래서 베키는 어느 쪽을 향해서 문 쪽으로 향했다. 어디 어디를 향하다 이런 동사가 뭐가 있죠? head 그렇죠. 그렇습니까? 정신과 뼈가 왜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도와 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까? 뼈가다고 그만할까? 응? 이번에? 여기까지. 요거? 베키까지? 언제란 질문에 문을 열었을 때, 누가? 베키가 문을 열었을 때겠죠. 그니까, 베키는 키가 큰 어떤 키 큰 남자의 무엇을 등을 모았다. 뭐, 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겠네요. 그쵸. 본 건 남자를 본 게 아니고 등을 본 거니까 등이 먼저 나와야 돼요, 영어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근데 뭐 이거 사람이니까 알 수도 있겠다. 사람의 경우에 앞에 가기도 하네. 오케이. 그는 어떻게 천천히 뒤돌아서 누구를 그녀를 마주 보았다. 마주 보다가 뭐죠? 크리스. 그렇죠. 그는 뭐였다? 그녀의 삼촌 프레드였다. 키다리 삼촌 중에서 키다리 아저씨 참 키다리 아저씨 중에서 한 부분을 지금 떼와서 한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향하다, 마주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브랜드 삼촌은 그녀에게 선물을 건네다가 뭐죠? 핸드지브. 그렇죠. 핸드지브를. 그렇습니까? 기부도 되는데 여기 핸드지브.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온 거야. 지금 어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기부 먼저 배우고. 오케이, 그래서 베키가 뭐 했다? 핸드. 헤디드. 그렇죠. 베키 헤디드. 웨어에 대한 대답이죠. 어느 쪽을 향하여? Toward the door. Toward가 어디를 향하여죠. 베키 헤디드. To the door 해도 됩니다. 근데 toward 하면 어디를 향하여. 이렇게 toward the door. 그래서 when she opened the door, she saw the bag. 그렇죠. 이렇게 했네요. She saw the back of a tall man. 그러니까 키 큰 남자의 등을 보았다. 아, 이거 등도 중요하네요, 여기. 그쵸? 등. 등이란 단어. 향하다, 등, 이런 거. 그래서 he가 뭐 했다? turned 했다. 어떻게? slowly and faced her. 그쵸? faced 중요하죠? 오케이. 그래서 그의 정체는 he was her uncle Fred. 됐습니까? 그래서 he가 뭐 했다? handed. 그렇죠. he가 handed 했다. 무엇을? A present 누구에게? To her and said happy birth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내용 파악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기다리 아저씨의 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head와 back와 face와 hand에 대한 얘기죠. multi-meaning word에 대한 얘기죠. head가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대가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하다? 향하다. 향하다.
face가 아 back이 뭐 go back 할 때 뒤로 뭐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뒤로 다시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뭐 등 명사로서 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face가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뭔데? 얼굴인데 뭐 하다, 직면하다, 바라보다, 향하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hand가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뭔데? 손인데 여기서는 뭐 건네주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똥을 덜 싼 것 같죠, 그쵸? 갈 수 없지, 뭐. 오래 했네요, 나. 수고했어. 오늘 보람 됐나요? 네. 보람 됐어? 몇 시간 했어요? 1시간 30분. 시간? 아, 잠깐, 2시간, 2시간. 2시간, 30분. 시간으로 줄었어. 아, 너무 미워하지 마.